같은 숫자가 갖는 의미, 오늘 두 팀에게는 참 의미가 남다릅니다. 8연패 중인 KGC 인삼공사, 그리고 8연승을 달리고 있는 IBK 기업은행인데요. 이 순위표 가장 아래자리와 윗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먼 두 팀이 오늘 대전에서 만납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박민희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기업은행이 현재 8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 보시나요? 이제 배구하면은요, 감독들, 코치들 모든 분들이 서브 리시브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네. 그 서브 리시브도 괜찮은 반면에 이게 그 외국 영입한 선수들, 그냥 노련한 선수들 영입함으로 인해서 범실에서 줄여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기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다 보니까 좀 웬만큼 그 뒤지다가도 뒤집는 힘을 그대로 네. 발휘했고, 또 알리샤 선수가 작년에 의해서 공격력을 좀 더 그 극대화시키면서 좋은 경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반면 인삼공사는 이 KT 선수가 합류해서 두 경기를 치렀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KT 선수가 와서 물론 타점은 낮지만은 다른 팀 국내 선수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공격력이나 어떤 팀 플레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KT 선수의 공격력을 좀 더 끌어내줘야 되는데, 일단은 선수들이 버려야 될 거는요, KT 네. 선수가 왔으니까 우리는 공격은 안 해도 돼, 이런 생각을 좀 버려주고 KT 선수에게 좀 몸통을 맡기더라도 그 나머지는 국내 선수들이 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긴다면은 아무래도 연패를 빨리 끊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스포츠에는 절대 강자도 절대 약자도 없습니다. 오늘 두 팀의 경기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대전입니다. 네, 다시 대전입니다. 2012-2013 NH농협 V리그 여자부 3라운드 인삼공사와 기업은행의 경기가 잠시 후에 시작됩니다. 자, 현재 3라운드 여자부 순위인데요. 11승 1패 8연승을 달리고 있는 기업은행이 선두를 독주 중입니다. 그러면서 2위 GS칼텍스와의 승차도 11점으로 꽤나 벌어졌는데요. 반면 인삼공사 1승 10패 8연패로 이 승점 단 석점만을 확보하면서 최하위에 처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작년에 몬타뇨 선수의 그 공격력에 힘입어서 사실 우승도 하고 또 그 높은 브로킹이 위력을 발휘했었는데, 오늘 가장 힘들게 지금 이번 리그에 지나가고 있는 팀 바로 인삼공사인데요. 네. 선수들도 좀 더 그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되겠고, 늦게 합류한 이 KT 선수 태미에 좀 힘이 돼줘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 두 번의 맞대결에서는 모두 기업은행의 승리였는데요. 하지만 또 3라운드에서는 KT 선수가 합류했기 네. 때문에 다른 경기가 펼쳐질지 기대해봐도 좋겠죠. 그렇습니다. KT 선수가 빠르게 한국 배구에 적응해야 될 것이, 지금 큰 키 큰 선수들과 경기를 해봐서 물론 높이는 있었지만은 키 작은 선수라든지 수비가 좋은 한국형 그 배구에 대해서 네. 좀 더 빨리 파악을 해서 거기에 적응해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이효희 세터와 김희진 선수가 충돌하면서 부상이 있었는데 김희진 선수는 좀 컨디션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다행히 괜찮다고 합니다. 조금의 부상은 있었는데 그 다음 휴식도 취하고 오늘 그동안 그 경기가 끝나고 네. 사실 연습은 하지 않았지만 경기에 충분히 투입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군요. 자, 두 팀의 상대 비교입니다. 2승을 기업은행이 모두 가져갔는데요. 공격 부분에서 블로킹에서도 모두 기업은행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리시브에서는 인삼공사가 기업은행을 만나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기대를 하는 것이 리시브에서 좋으니까 공격력만 조금 배가가 된다면 경기력이 더 좋아질 걸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 KT 선수 영입 이후에 첫 승을 거둘지 오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인삼공사 8연패 오늘은 과연 끊을 수 있을지 많은 팬들이 염원하고 있을 텐데요. 기업은행의 8연승, 참 이 두 팀이 경기장에 와서 보니까 분위기도 연습하는 네. 분위기도 좀 다른 그렇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현재 이 KT 선수 참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남편도 얼마 전 경기에서는 네. 볼 수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실력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을 텐데, 리그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선수들이 빨리 호흡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뭐 가족이나 또 남편이 있다면 남편이 같이 오면 아무래도 힘이 되겠죠. 네, 김희지 선수의 얼굴이 보이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원정팀 기업은행의 이정철 감독을 윤재인 아나운서가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 팀의 질주는 계속됩니다. 파죽의 8연승을 달리고 있는 IBK 기업은행 이정철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네, 감독님, 지난 GS 경기에서 3-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경기 내용은 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뭐 상대 팀이 용병이 이제 불참한 가운데 경기를 치렀는데요. 뭐 사실 이제 내용적으로는 뭐 그렇게 썩 좋은 그 경기는 못 보여줬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부분이 특히 감독님의 기대에 못 미쳤다고 보십니까? 이제 선수들한테 그 연승에 대한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제 많은 경기를 하다가 보니까 볼에 대한 어떤 그 뭐 경기에 대한 집중력들이 좀 다소 떨어지지 않았나, 그러면서 좀 느슨한 경기가 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경기에서 이 공격의 핵심에 있는 김희진 선수가 부상을 당했잖아요. 현재 상태가 어떤가요? 예, 뭐 다행히 괜찮은 것 같고요. 뭐 검사를 통해서 사실 어제도 자기가 연습을 한다는 거를 연습을 안 시켰습니다. 안 시키고 가벼운 그 이제 몸만 가볍게 풀었는데 오늘 몸을 푸는 거를 보면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괜찮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경기에서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일단 뭐 괜찮은 상태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일단 스타팅으로 내보낼 생각입니다. 김희진 선수 부상을 딛고 오늘 좋은 활약 펼쳤으면 좋겠고요. 또 IBK 기업은행도 연승 행진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IBK 기업은행 이정철 감독 만나봤습니다. 네, 8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네. 뭐 만족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참 인상 깊네요. 글쎄요, 많이 겸손하시네요. 네, 그럼 계속해서 홈팀 인삼공사의 이성희 감독을 윤재인 아나운서가 만나보겠습니다. 외국인 선수의 합류가 팀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지 기대됩니다. 홈에서 경기를 치르는 KGC 인삼공사 이성희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네, 감독님, KT 선수가 오늘로서 세 번째 경기를 치르잖아요. 이 KT 선수 팀에 어느 정도 적응을 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생각보다는 빨리 적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연습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좀 선수라고 항상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분위기가 좋아서 적응을 좀 빨리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적응력이 좋아서 그런지 또 경기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데요. 감독님께서는 아무래도 국내 선수의 득점을 끌어올릴 방법을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뭐 국내 선수들에게 기회를 많이 가져가고 하려면 결국 서브 리시브가 가장 중요한데 요 전 게임에서는 그게 좀 잘 되지가 않아서 KT 선수한테 많이 좀 집중이 됐었는데 오늘 경기는 좀 더 다양한 공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러기 위해서는 백목화 선수나 뭐 이현재 선수가 충분한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IBK와 경기를 치르게 됐는데요. 알레시아, 김희진 그리고 박정아 이 삼각편대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십니까? 글쎄 뭐 지금 세 번째 게임이니까 뭐 비디오도 많이 보고 연구도 많이 했는데 지금 저희가 상대에 대한 것만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못했어요. 그래서 뭐 그거는 선수를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우리 것만 좀 최대한 잘 하면 좋은 경기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우리 것만에 좀 집중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홈에서 좋은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KGC 인삼공사 이성희 감독 만나봤습니다. 네, 이제 KT 선수가 세 번째 경기를 치르다 네. 보니까 어느 정도 톱니바퀴가 잘 맞아떨어질지 궁금해지네요. 맞습니다. 이성희 감독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잖아요. 상대 팀만 너무 분석하다 보면은 우리가 할 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우리 걸 먼저 하고 상대에 대한 대비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또 이 분위기 싸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8연승 중인 팀이 네. 8연패인 팀을 만났기 때문에 아, 이 분위기 싸움에서 어느 팀이 네. 기죽지 않고 선점을 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선수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백목화 선수가 그동안 외국인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참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그렇습니다. 그 백목화 선수가요. 그 득점, 곧 공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서브 리시브에서 성공률이 조금 떨어진 면이 있는데 조금 그 마음을 가볍게 해서 일단 받아주는 그 공격 수비를 해줘서 KT에게 좋은 볼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인삼공사가 IBK전에서 리시브 성공률이 네. 다른 팀들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아, 그러니까 40%가 네. 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리시브가 잘 된다면 또 KT 네. 선수가 지난 경기보다 더 좋은 활약을 보일 수 있을지도 궁금해지겠죠? 지금 외국인 선수가 좋지 않은 볼에 대한 부분을 때려서 성공시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지만은 네. 지금 상황에서는요. KT 선수의 공격력의 성공 확률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는 어쨌든 좋은 볼을 좀 줘서 본인이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 인삼공사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점이 두 팀 모두 서로를 상대했을 때 블로킹 성공률은 가장 또 낮아요. 네. 오늘 경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숫자는 IBK가 많지만 다른 팀과 비교해서 블로킹 성공률이 낮기 때문에 예, 지금 김희진 선수가요. 네. 작년보다 가장 더 많이 달라지는 블로킹이잖아요. 그렇죠. 자, 먼저 IBK의 기업은행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세터 이효희, 센터 김희진, 레프트 윤혜수, 라이트 알레시아, 센터 유희호, 레프트 박정아, 수비 전문 선수의 남지현 선수가 선발 출장합니다. 네, 계속해서 홈팀 KGC 인삼공사입니다. 세터 차희선, 센터의 장명은, 레프트의 백목화, 라이트의 KT, 센터 유미라,
레프트의 이현주, 그리고 리베로의 임명옥 선수가 선발 출장합니다. 자, 크게 라인업에는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KT 선수를 얼마만큼 활용을 할지, 차희선 선수도 매번 선수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선수에게는 이럴 때는 이렇게 줘야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줘야 되는데 이 입맛에 맞게 올리기가 상당히 힘들단 네. 말이에요. 그 힘이 바로 서브 리시브입니다. 네. 조금 전에 있었던 남자부 경기에서는 러시안 네. 캐시가 삼성화재를 네. 잡았거든요. 그렇죠. 강자와 약자의 대결로 보일 수도 있는 대결인데요. 자, 네. 서브 득점! 인삼공사의 첫 번째 득점, 서브 득점으로 성공합니다. 차희선. 어느 때보다도 오늘 사실 분위기가 굉장히 그 가볍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출발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아, 8연패일 때 팀의 분위기 어떨까요? 저는요, 이 가슴이 확 와 닿습니다. 선수들의 표정에서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네. 알레시아 득점. 이 참 어떻게 보면 다윗과 네.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게임만큼은요 이 특히 인삼공사 선수들이 같은 선상에서 경기를 한다는 생각을 하면은 아무래도 전혀 그 심적으로 밀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 외국인 선수가 왔기 때문에 네. 달라졌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KT의 득점. 네. 1, 2라운드 때는 아무래도 외국인 선수가 없다 보니까 조금 위축된 상태에서 네. 경기를 펼쳤다면 오늘은 달라지겠죠? 헥터 씨, 케이트 선수의 남편이죠. 네. 빨리 1승을 하고픈 마음이 있을 겁니다. 지난 두 경기 모두 패했는데 오늘은 어떨까요? 자, 길었습니다. 알레시아 선수하고 김인진 선수가 보니까 네. 그 다른 팀하고 경기할 때보다 공격력이 훨씬 좋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브로킹이 낮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오늘은요 이 50%가 넘었던 성공률을 좀 떨어뜨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리시브 짧았습니다. 차희선 오른쪽으로 연타로 넘깁니다. 나갔네요. 아, 이런 게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 KT 선수가 완벽하게 때려서 걸기고 나가고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네. 상황이지만 그냥 넘겨주는 수준에서 봄실이 나오면요 그렇죠. 상대는 굉장히 쉬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네. 거죠. 윤혜숙의 서브. 짧아요. 좋습니다. 자, 살렸습니다. 그대로 넘깁니다. 2단 연결. 왼쪽에 알레시아. 루키 막혔습니다. 남지원 따라갑니다. 자, 범실이 되니 넘기지 못했군요. 이런 상황은요. 유희영 선수가 지금 굉장히 큰 범실이 했는데 누구도 이 배구 선수가 사실 이런 볼을 못 넘기는 선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요, 이유혁 선수가 착각을 하는 것이 이 볼이 지금 알레시아 선수가 처리해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양팀 범실로 인해서 한 점씩 주고받았습니다. 왼쪽 박정아, 알레시아 넘깁니다. 길게. 오른쪽 페인팅 성공. 차희선 선수가 지금처럼 볼이 길게 나와줘야 됩니다. 네. 대부분은 KT 선수가 두 경기 통해서 그 범실 나왔을 때가 가장 맞는 것이 오른손 수능 선수가 볼이 짧았을 때입니다. 네. 조금 길다 싶을 정도로 좋죠. 이렇게 길게 뽑아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차희선 선수와 KT 선수도 호흡을 맞춰 가야겠죠. 들어왔어요. 서브 득점 행복화. 네. 초반에는 KGC가 좀 분위기가 그래도 8연패 중인데도 좋아 보이니까요. 분위기 굉장히 오늘 좋습니다. 있어 백목화 선수가 IBK 상대로 두 개의 서브 에이스가 있었거든요. 하나를 네. 추가를 하네요. 자, 백목화 선수 서브 6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네. 자, 이번에는 길었군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7개였지만은 IBK하고 그 중에 두 개가 IBK하고 경기였습니다. 네. 알레시아의 서브. 차희선. 좋아요. 왼쪽 KT. 살려냈습니다. 백어택 살짝 넘깁니다. 이건 아쉽네요. 이건 아쉽네요. 살려낼 수 있었을 텐데요. 네네, 그렇죠. 지금 알레시아 선수가 그냥 넘겨주는 볼이었는데 오히려 유미라 선수가 가기보다는 뒤에 있는 임명우 선수가 와서 좀 수비의 호흡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네. 속공. 하지만 막힙니다. 자, 유미라 선수와 이 차희선 선수와의 호흡이 좀 맞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볼이 조금 떨어져 있을 때는 유미라 선수도 타이밍을 조금 늦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높게 줘야 돼요. 리시브 흔들립니다. 올려줍니다. 왼쪽 장영은. 다시 한번 알레시아 백어택 성공. 더 늦춰줘야 돼요. 지금 이현주 선수가 같이 브로킹 뜨는 그 위치는 좋지만 지금 타이밍이 빠릅니다. 네.
자, 이현주 선수가 올 시즌 블로킹에서 8개의 블로킹만의 기록을 네. 하고 있는데요. 어렵게 살려냈습니다. KT 이효희 왼쪽으로 박정아 네. 블로킹. 아, 더블 선택이죠. 자, 더블 선택으로 네. 선언이 되는군요. 맞습니다. 공격수들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가장 때리기 좋은 볼은 상대도 가장 브로킹하기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 그런가요? 네네. 그러면요 내가 가장 때리기 좋은 볼을 강하게 때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걸리는 네. 경향이 있거든요. 아.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좋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KT의 강한 서브 그대로 살려냈습니다. 이효희 왼쪽에 박정아 스파이크 네. 성공. 이효희 선수가 지금은 참 그 볼 배부를 잘해주는 것이 네. 박정아 선수한테 잘 줬음에도 불구하고 브로킹이 떨어졌잖아요. 그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죠. 네. 아, 자, 이정철 감독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8대 6 기업은행이 두 점 앞서갑니다.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이 시작됐습니다. 네, 8대 6으로 기업은행이 현재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점수 차가 조금 나긴 합니다만은 현재로서는요. 그 오늘 KT 선수들 분위기는 괜찮고 이게 차이선 선수가 KT 선수에게 너무 의지하지 말고요. 그 평소에 했던 그 과감한 플레이, 팀 플레이, 네. 유미라 선수나 백목가 선수나 이현주 선수에게 좀 빠르게 줘서 때릴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줘야 되겠어요. 이 외국인 선수가 없는 동안 우리 국내 선수들이 잘 해왔거든요. 네. 그 색깔이 사라지면 안 되겠죠. 맞습니다. 지금 작년에 파치 않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슛 퀵 오픈 좋습니다. 자, 이현주 선수의 득점이었죠. 이현주 선수 오늘 첫 번째, 네, 첫 번째 득점을 득점. 성공을 했네요. 하여튼 네. 이현주 선수가 많이 때려줘야 돼요. 유미라의 서브. 이효희 왼쪽으로 박정아. 자, IBK 네. 기업은행이 득점. 잘 이동을 했습니다. 점수는 9대7. IBK가 박정아 선수까지 기복이 없으면은 정말 너무 단단한 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이 박정아 선수 참 열심히 하네요. 지난 시즌 신인왕이었던 박정아 선수. 네. 비교해 봤지만 짧았습니다. 이거 방향을 빨리 바꿔줘야 돼요. 내가 네. 상대방 공격수가 때리는 위치 방향에 있다가 이미 오르코트에 넘어왔으면은 두 번째 동작을 할 수 있는 준비제가 되어야 되는데 당연히 뭐 박정아 선수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현주의 서브 20이 됐습니다. 케이트 성공. 이효희. 자, 이효희 선수의 2단 패스 페인팅으로 10대8이 됩니다. 자, 이후의 서브. 왼쪽 백목화 성공. 좋습니다. 백목화 선수와 이현주 선수는 이 차이 선수와 스피드가 딱 맞아 떨어지는데 지난 경기 때요 사실 장영우 선수가 득점이 없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렇죠. 이 선수가 나도 뭐 세타한테 받을 게 아니라 나도 어떻게 하면 세타가 나를 믿고 많이 줄 것인지 이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 동작을 할 것인지 이런 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아직까지 장영우 선수의 득점이 없습니다. 올려줍니다. 왼쪽에 백목화. 남지현 살렸습니다. 하지만 벽이 떨어지네요. 좋습니다. 잘 밀어 때렸어요. 한수기 선수도 마음이 편치 않겠죠, 당연히. 그렇죠. 아, 그러니까요. 빨리 그 나와서 뛰어야 될 텐데. 몸 상태가 많이 호전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뭐 선발 출장할 수 있는 정도는 네. 안 되니까요. 맞잖아요. 그대로 넘겼습니다. 높이 올려줍니다. 오른쪽에 KT 나갔습니다. KT의 공격 범실. 이게요 지금 인상공사가 이기려면 이런 볼에 대한 부분은 지금 KT 선수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네. 첫 번째 받는 선수가 이 정도의 찬스로 세타에까지 와서 네. 정상적인 플레이를 해줘야지 경기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호흡이 아직까지는 맞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우리 쪽에서 알레시아 스파이크 성공. 알레시아 선수 공격 점유율 39%, 40%에 가깝지만은 네. 경기당 24점 조금 넘게 해주고 있습니다. 뭐 작년보다는 알레시아 선수가 범실도 줄어들었습니다.
알레시아 선수가 그런데 외국인 선수 중에 이 KT 선수를 제외하고 아직까지 팀쇼트 한 게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는데 네. 왕관은 못 썼네요. 자, 우리 쪽에서 행복하. 그쵸. 터치아웃. 자리보다 때리네요. 12대 11. 최희한 선수님께서 아, 왕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일반 왕관, 무슨 왕관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저희 기록에 트리플 크라운이 달성되면 앞에 왕관이 맞아요. 알레샤 선수가 뭐 득점 네. 뭐 2위, 공격 2위, 오픈 2위 공격 부분에서 다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서브 득점 두 개째죠. 계속 해주시 좋습니다. 장영은 선수의 서브 득점이었습니다. 장명은 선수가 올 시즌 7개의 서브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죠. 아, 이걸로 6개가 됐군요. 네. 자, 이번에는 짧았네요. 네트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체중도 조금 줄어들었고 이 스피드도 살아날 텐데 뭐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선수입니다. 이 엄마가 배구 선수잖아요. 네. 굉장히 뭐 빨리 성장해주기를 바라시겠죠. 1라운드 1순위로 입단한 네. 선수인데요. 윤혜식의 서브 백목화 이효희 왼쪽으로 알레시아 스파이크 직선타 직선 두 선수 사이로 이렇게 빠지면 수비하기 힘들죠. 이정철 감독이 8연승을 달리고 있는데도 네. 이 경기에 대해서는 뭐 완벽하게 만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윤혜식의 서브 왼쪽에서 백목화 어떻게 일단 나갔다고 판정이 네네. 됐는데 맞고 나갔는지 아닌지 그럼 IBK는요 그 포지션의 이동 그 조금의 이동이 있잖아요. 지금 네. 오른쪽에 박정화 선수가 지금 브로킹하는 선수가 박정화 선수가 있는데 박정화 선수와 알레시아 선수가 전일 같이 있을 때는 이 KT 선수 브로킹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알레시아 선수를 KT 선수 앞으로 보냈단 말입니다. 네. 그럼 차이 선수는 그거 빨리 기억을 해서 플레이할 때 어느 쪽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렇죠. 조금 더 변화를 줘야 되겠죠. 리시브 됐습니다. 왼쪽에 KT 브로킹 네. 성공. 뭐 철저하게 둘이 붙어 다닙니다. 네. KT 선수가 왼쪽으로 도망가며 알레시아가 빨리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네요. 신장면에서는 알레시아 선수가 월등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알레시아 선수 그 196cm인 알레시아 선수가 버티고 있는 네. 블로킹입니다. 강한 백목화의 서브. 리시브 흔들렸습니다. 왼쪽에 박정아 나가나요? 나갔습니다. 공격 범실. 네. 볼이 지금 안타나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만 지금 볼하고 박정아 선수의 몸이 너무 가까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팔꿈치가 그 채 펴지기도 전에 볼이 맞으면 뭐 당연히 볼이 길어지죠. 멀리서 점프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점수는 15대 14. 좋아요. 백목화의 강한 서브. 이효희 언더토스. 왼쪽에 박정아 브로킹 포인트. 뭐 1차적으로 서브 리슈가 여의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올리는 볼이긴 합니다만 네. 지금 똑같은 상황이 발생해서 오늘 두 개잖아요. 그럼 내가 높이를 좀 네 타이밍을 바꾸든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자꾸 네. 꽂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커버도 못할 정도로 빨리 떨어지는 겁니다. 네, KT 선수 블로킹을 막혔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갔군요. 16대 15가 됩니다. IBK 기업은행이 한 점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이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대전입니다. 자, IBK 기업은행이 한 점 앞서고 있긴 하지만 두 팀 굉장히 대등한 네. 경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KGC가 초반보다는 훨씬 공격력이 올라왔습니다. 성공률이 높아졌고 다만요 지금 하지 말아야 될 봄실 뭐 해야 되는 봄실은 없지만 네. 하지 안 해도 되는 봄실이 꼭 있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빨리 극복할 수 있어야지 인상공사가 어려운 고비를 넘습니다. KT 선수가 조금 더 확실하게 이렇게 네. 공격을 성공시켜 주던가 해결사역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좋은 볼을 줘서 성공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죠. 자, 이효희, 알레시아, 잘 봤어요. 자, 빈 곳에 떨어지는군요. 17대 네. 15. 그렇습니다. 야, 이거 임명욱 선수가 받아주면 분위기 달라지는데 임명욱 선수가 4.39개 디그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3명이 철저하게 붙은 이런 상황에서는 연타를 준비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네. 임명욱 선수의 앞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이소진 선수가 들어왔죠.
보십시오. 이게 지금 차이찬 선수가 점프 토스 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질수록 서브 리시브가 잘 되고 있다는 건데 네. IBK 입장에서 좀 더 강하게 넣어줘야 되고 지금 오늘 분위기는요. 인상공사 서브 리시브 부분에서 평소보다 훨씬 더 좋은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IBK전에서 44.72%의 이 리시브 성공률을 보였던 인삼공사인데요. 네. 현재까지도 리시브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KT의 서브. 넘어왔어요. 이후에 그대로 넘겼습니다. 올려주는데요. 백어택. 다시 한번 알레시아 후이 공격. 나가나요? 나가나요? 나갔다고 판정은 나고 네네. 맞지 않고. 나갔다고 그렇습니다. 이 캐디 선수의 공격을 윤혜숙 선수가 리베로 모든 리베로 선수 다음으로 네. 디그가 가장 좋은 선수잖아요. 잘 그렇죠. 받았는데 이게 나가네요. KT 서브 17대 17 나갔습니다. 아 18대 17이 되는데요. 경기당 10개 범실을 하고 있으면 캐디 선수도 한 최소한 한 3개는 정도는 줄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이게 가장 감이 없는 게요. 지금 캐디 선수가 서브 부분이에요. 네. 잘 때리기 위해서 토스를 잘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네. 불안정하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자 리시브 흔들립니다. 높이 2단 연결. 왼쪽에서 장영은. 선수군요. 그렇습니다. 이현주 선수가 때렸고 마무리는 유미라 선수가 해주네요. 자, 유미라 선수가 길게 넘어온 공을 네. 다이렉트 킬로 성공시켰습니다. 점수는 18대 18. 유미라의 서브. 이효이 속공. 네, 좋습니다. 자, 김희재 오늘 김희재 선수가 첫 번째 득점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렇죠. 2라운드 MVP를 차지한 김희진 선수 공격 성공률도 50%가 넘는데요. 사실 네. 그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효희 선수가 김희진 선수를 조금 아껴가면서 경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지금은 그럴 단계가 또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자, 이런 공격 장영은 살렸습니다. 남지현 높이 넘깁니다. 조금 빨리 져서 다시 한번 왼쪽에서 이현주 왼쪽 윤혜숙 살렸습니다. 3단 넘깁니다. 이후이 오른쪽 이동 김희진. 네, 미리 떠 있는 상태에서 이효희 선수가 앉으면서 빠른 스피드를 줬단 말이에요. 아, 이거는 정말 그 2점 줘도 좋을 만한 플레이가 나왔네요. 이효희 선수의 관록이 묻어나는 네, 경기력이었습니다. 김희진의 깔끔한 이동 공격. 오늘은 결점을 내줘야 되면 어디로 가야 돼? 자꾸 엉뚱한 데로 들어 자신도 없는데, 그치? 자, 다시 캐치 정확하게 안 밀어도 되니까 올려놓고 공격 돌려줘. 양쪽으로 있어서 가운데 하더니 앞으로 멀어서 라인트 빼고 택스든지. 자, 다시. 자, 김희진 선수가 이 부상에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어요. 자, 백어택 성공하는군요. 안고 떨어졌습니다. 점수는 20대 19. 김희진 선수가 가장 성공률이 알레시아 선수가 54%인데요. 네. 인사공사 상대로 김희진 선수가 53%니까 물론 왼쪽 공격수와 속공수도 당연히 득점이나 성공률이 높아야 되죠. 그렇죠. 빠르게 떠줍니다. 자, 페인트 넘겼는데요. 살렸습니다. 3단 넘깁니다. 공격 기회는 기업은행. 김희진. 네, 좋습니다. 김희진 득점. 네, 저희가요, 김희진 선수가 좋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빠르기도 하고, 키도 크고, 최공력도 있습니다만은, 센터 공격수가요, 이동 공격, 속공, 시간차 공격까지 하잖아요. 네.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로 보는 거죠. 거기에다 투지도 또 남다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기도 본인이 꼽히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자, 좋아요. KT의 후위 공격 성공합니다. KT 선수가 일단 부를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브로킹이겠죠. 이효 선수의 어깨도 무겁고 참 잘 골라서 때렸네요. 일단 인상공사는요 유효 브로킹에 집중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공격 성공률에서 기업은행이 조금 더 앞서고 있습니다. 네.
이동 공격 김희진 다시 한번 성공합니다. 가볍게 뭐 이동을 하네요. 백모가 선수를 찾아서 앞에서 공격을 합니다. 김희진 화이팅. 김희진 선수가 여성 팬들한테도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생겼답니다. 이렇게 밖에 나가면 자기를 남자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예쁘게 생겼는데요. 글쎄 말입니다. 자, 김희진의 강한 서브 리시브 짧았습니다. 왼쪽에 KT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백모카 나갔습니다. 터치아웃으로 보입니다. 아, 네. 터치아웃이 선언되는군요. 아, 이 백모카 선수는요, 앞으로 본인이 선수 생활할 때 이 터치아웃에 대한 부분을 네. 굉장한 장점으로 끌고 갈 겁니다. 아. 이게 본인만의 감이 있어야지 과감하게 밀어 때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앞에 블로크가 있는데 자신이 없다면 또 주춤주춤하다가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 네네. 연타로 넘겨버리게 되고 그런 실수가 나오기 마련인데 아주 과감하게 잘 때렸습니다. 자, 남지현 리시브 됐습니다. 윤혜숙 높게 차이선 높이 올려줍니다. 오픈 공격 성공합니다. 아. 김은영 됐습니다. 김은영 선수가 득점을 해서 뭐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 차이선 선수가요 그냥 의도적으로 주기보다는 이 KT 선수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줬단 말입니다. 네. 장영훈 선수가 일단 마무리 잘했네요. 자, 이렇게 동점이 됐는데요. 믿음에 할 거를 해야 된단 말이야. 자, 괜찮아요. 자, 다시. 준비하고. 아, 이렇게. 자, 순위표에는 제일 윗자리와 제일 아랫자리예요. 하지만 네. 동점입니다. 22대 22.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그 경기를 할 때 같은 선상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경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게 뭐 순위에 상관없이 외국인 선수도 왔고 또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위라고 해서 꼭 이겨야 되는 것도 없고 최하위라고 해서 네. 지랄 몸 없잖아요. 같은 선상에서 본인들만의 플레이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경기를 준비하면서는 네. 이 머릿속에 있는 숫자를 일단 다 지워야겠습니다. 네. 자, 윤혜숙의 리시브 왼쪽에 알레시아 스파이크 성공. 큰 공격이 성공이 됩니다. 23대 22. 네. 자, 다시 장영은 선수가 들어가고 박상민 선수가 나왔습니다. 김은영 선수도 나왔네요. 기업은행도 선수 교체가 있는데요. 박정화 들어가고 신현경 나옵니다. 23대 22. 서브를 준비하는 윤혜숙. 리시브 됐습니다. 백어택. 터치아웃. 자, 터치아웃이군요. 네. 23대 23 동점이 됩니다. 박정원 선수가 맞지 않고 나갔다. 이효희 네. 센터가 지금 비디오 판독을 이정철 감독에게 요청을 했는데요. 일단 비디오 판독을 하네요. 세 선수가 촘촘하게 떠주고 네. 자, 지금 오른쪽에 박정화 선수로 보이죠? 그렇죠. 이게 사실 아비케이 입장에서는요 첫 세트니까 사실 그냥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첫 세트 지다 보면 분위기는 달라지는 거죠. 지금 또 점수가 23대 22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정철 감독이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습니다. 케이트 선수 아주 각을 크게 때렸네요. IBK 기업은행 팀에서 요청한 비디오 판독 결과 노 터치로 판독되었습니다. 자, 유경화 감독관이 네. 노 터치로 판정을 네. 내렸습니다. 노 터치로 판정을 내렸다 해도 지금 이정철 감독이 못마땅한 이유가 지금 내가 비디오 판독을 쓰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비디오 판독을 썼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점수는 24대 22가 됐습니다. 낮게 때리지 말고 그렇게 위에서 때리라는 센터는 아니니까 서브를 쳐서 눌러줘. 상관을 아시지 않다니까 이거 하나 더 줘. 가져가지 너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아서 혼자 이렇게 얘기 하냐고. 자, 오늘 경기 1세트의 세트 포인트입니다. 24대 22. 이성희 감독이 일단 분위기를 끊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격 성공률은요, 사실 IBK가 오늘 51%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네. 다만 인상공사도 43%로 평소보다는 지금 성공률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다이렉트 킥 성공합니다.
25대 22 이렇게 1세트가 끝나는군요. 그래서 2단 연결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상대가 잘해서 주는 볼을 어쩔 수 없이 먹는다 하더라도 포인트로 넘겨주는 볼이라든지 완전히 찬스볼이 왔을 때 완벽하게 킥플레이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2% 부족한 부분이 1세트를 뺏기고 마는 인상공사네요. 네, 그래도 계속 대등한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네. 자, 이제 2세트에서 이 두 팀의 경기 계속 보내드릴 텐데요. 1세트는 IBK 기업은행이 현재 앞서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대전입니다. 기업은행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두 팀 오늘 뭐 공격 성공률에서는 IBK 기업은행이 앞서고 있긴 하지만 네. 서브 블로킹에서는 인삼공사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범실이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9대 3이잖아요 범실이. 그러면 보이는 것만은 9개지만 보이지 않은 범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점수차가 2, 3점도 나지 않은데 거기서 바로 그 세트가 갈렸고 이게 어느 이현주 선수와 지금 박정아 선수는 같이 묶어서 굉장히 똑같이 그렇죠. 많은 득점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오늘 2득점씩만을 그러니까요. 성공하고 있는 두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알레시아 선수가 7득점째 하고 있는데 성공률 63%. 이 케이트 선수가 더 많이 때렸죠. 그렇지만 그 6득점의 성공률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알레시아 선수보다는. 네. KT 선수는 지금 현재 42%의 공격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장영은의 서브.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이게 바로 범실이에요. 네, 그때 때렸어야 하는데. 네. 알레시아 넘기지 못하는군요. 아, 네. 다행히 뭐 KGC 입장에서는 다행이지만은 제가 초반에 그 보이지 않은 범실이잖아. 이게 때려서 득점 날 상황에서 그날 넘겨준 이것도 범실이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범실은 9. 뭐 숫자로는 카운트되지 않지만 이게 네. 보이지 않는 범실이 계속 나오면서 인상공사가 결국 1세트에도 넘겨주고 말았는데요. 아, 가나요? 이호이가 어렵게 살렸지만 아 남재현이 따라가지 못하는군요. 좋은 서브가 됐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 서브 부분에서는 KGC가 앞서가고 있는 부분이네요. 네. 네. 자, KGC 현재 이 4개의 서브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오늘 장영은 선수가 2개를 기록하고 있네요. 안 돼. 자, 이동 공격 성공합니다. 김희진. 네. 야, 이호희 선수가 어려운 거 잡아냈네요. 네. 저는 이게 더블 카택이 아닌가 싶었는데 아, 타이밍이 절묘했습니다. 김희진의 서브. 라인을 자, 밟았죠. 김희진의 범실이군요. 맞습니다. 서브할 때 서브 라인을 밟고 네. 말았어요. 사실 엔드라인 근처에서 아주 가깝게 때려야지만이 네트를 빨리 네,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스파이크 서브하는 손 대부분 가깝게 와서 때린단 말이죠. 아슬아슬하죠. 어, 네. 라인을 밟으면서 범실이 됐는데요. 아, 또 떨어집니다. 아, 이번에도 서브 득점이군요. 네. 인삼공사 오늘 서브에서 참 좋은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윤혜숙 선수가 성공률이 39%가 넘으니까 40%에 가까운데 이게 그 뭐 점유율이 34%란 말이죠. 아, 오늘 신현경 그렇죠. 선수 바꿔주네요. 윤혜숙 선수가 리시브 1위 참 좋은 활약을 네. 해주고 있는데 방금 깜짝 놀랐어요. 신현경 선수가. 백목화의 서브. 자, 리시브 됐습니다. 아, 유희옥 선수가 넘어가지 않네요. 넘기지 못했네요. 넘어가지 않았나요? 네. 1세트 초반 점수 차가 크게 벌어지는데요. 됐습니다. 서브 리시브에서 많이 흔들리고 있는 IBK입니다. 네. 그래도 이정철 감독이 그걸 쉬어가네요. 저는 좀 버티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네, 타임아웃을 요청한 이정철 감독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전혀 집중을 안 한다고. 자파 시작하자마자 자 어렵게 캐치가 됐어. 따라갔어. 그러면 처리하기 전에 멈춰야 되는데 그런 볼도 전혀 못 보거든. 네. 어? 볼 치지 말고 볼부터 살려놔. 자 차분하게 기본부터 하나 해놓고 해야지. 너무 서두르잖아. 네. 화이팅! 아 이렇게. 8연승이 무슨 의미냐, 네. 이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이정철 감독 말했지만 조금 전 타임아웃에서 저는 왠지 이 9에 대한 열망을 네. 좀 느꼈습니다. 9연승. 당연히 그렇습니다. 2009-2010년도에 그 8연패 이후에 데스티니를 영입해서 네. GS 컨택 14연승 하잖아요. 서브 득점 행복하. 네. 잘
많이 떨어뜨리네요. 14연승을 하면서 네. 오늘 연승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겠지만 얼마나 쾌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렇죠. 시차가 하나하나 더 들어갈 때마다 네. 아, 하지만 2세트는 인삼공사가 아, 네. 서브로 인해서 우위를 점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자, 백목화의 서브. 자, 다시 리시브 좀 짧았는데요. 왼쪽에 알레시아 브로킹까지 이 배구 기술 중에 가장 쉽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게 서브와 브로킹인데 두 번째 세트에서는 출발이 좋은 인삼공사입니다. 자, 이렇게 8대 1로 2세트의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은 인삼공사가 가져갑니다. 잠시 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대전입니다. 자, 점수는 8대 1. 점수차가 2세트 초반에는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IBK 선수들이 여기서 그 버티는 힘, 뒤집는 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부터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경기에 집중해서 받는 데 집중을 하라는 거고 이게 집중이 안 되면 가장 눈에 그 나타나는 것이 두 번째 동작입니다. 네. 그래서 깜짝 놀라서 하게 되고 깜짝 놀라서 하게 되고 이런 식이 그렇군요. 되거든요. 어떤 그 연장선상에 있어야 되는데 떠들었어요. 자, 백목화 선수 네. 오늘 경기 네 번째 서브 득점을 성공하네요. 본인이 한 경기 가장 많이 했던 득점이 4득점인데 오늘 네. 기록을 타이를 이뤘네요. 그렇죠. 아, 하나만 야. 더 성공하면 신기록이 되겠고요. 네. 아주 잘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네요. 서브 득점 네. 다섯 번째 서브 득점 이게 웬일입니까? IBK 선수들이 아무래도 지금 8연승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8연승 가지고 있다면 아무래도 그 리듬상 조금 부담이 가는 것도 있겠고 글쎄요. 와, 연속 서브 득점 네, 백목화 선수 대단한데요? 네, 네, 지금 이거는 유혁 선수가 받아주고 들어갔다는데 빨리 풀어. 지금 봐, 볼이 넘어오기 전에 볼이 안 보이면 네트 맞는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일단 한 발 들어가서 몸을 편하게 만들어놔야 되는데 어? 한두 개 지금 흔들린다고? 왜 흔들려? 괜찮아? 자, 그리고 마찬가지야. 캐치가 잘 안 되면은 빨리 준비해, 공격수들. 하나씩 풀어나가라고. 이렇게. 자, 백목화 선수의 연속 네. 서브 득점이 나왔습니다. 남지현 선수 앞에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윤혜숙 선수와 남지현 선수가 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연속 득점을 주는 네. 이거는 사실 대책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군요. 지금도 남지현 선수에게 네. 서브가 갔는데요. 흔들렸습니다. 유희용 남겨줍니다. 2단 연결 오른쪽에 KT 스파이크 성공. 공격 마무리를 해준 부분이 이게 바로 외국인 선수의 역할인데 네. 오늘 캐트 선수가 브로킹도 자리를 잘 잡고 있고 공격 마무리 그 곰실을 줄이면서 지금 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점수는 11대 1, 10점 차가 됐는데요. 또다시 백목화의 서브입니다. 자, 이번에도 서브 득점. 이거는요, 그 남지현 선수와 윤혜수 선수가 크게 반성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후위에 남지현 선수와 윤혜수 선수가 계속해서 있는데 네. 못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정철 감독이 지금 수비는 두 선수가 그냥 실수를 하고 있는데 왜 세타를 바꾸냐면요. 이 이소수 선수가 들으면은 넘어가는 볼도 잡아낼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서브 리시브 선수들에게 괜찮다 미래라 하는 이야기죠. 그렇죠. 길게 가도 잡아준다는 자, 거죠. 자, 이번엔 리시브가 됐습니다. 알레시아 네, 성공합니다. 이게 IBK는 남지현과 윤혜숙이 서브 리시브 100% 중에서 70%가 조금 넘는 그 점유율입니다. 네네네. 그럼 같이 두 선수가 있는데 한 자리에서 다섯 개, 여섯 개 주게 되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반성을 그렇죠.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좋은 서브를 넣어줬던 또 백목화 선수입니다. 자, 윤혜숙의 서브. 블로킹 막히는군요. 네. 유희옥. 백목화 선수 이야기를 안 해서 좀 더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너무 남지현 선수랑 윤혜수 선수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백목화 선수 잘했거든요. 잘하는 선수 워낙 좋았기 때문에 잘못 받았다고 이야기도 되지만은 또 서브 리시브 워낙 잘하는 선수들이 연속 주다 그렇죠. 보니까 자꾸 그렇게 됐네요. 백목화 선수 오늘 자기 기록을 깬 거죠? 네, 그렇죠. 자, 왼쪽에 알레시아 연타를 넘깁니다. 장선 백토스 오른쪽. 블록아웃 성공합니다. 13대 3. 네, 잘 밀어때렸어요. 세타는 이소진 선수 이럴 때는요. 알레시아 선수에게 너프를 조금 더 주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급해진 상황이잖아요. 자, 계속 리시브가 흔들리니까 이 세터의 변화를 줬거든요. 네. 이소진 선수가 지금 뛰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길었습니다. 아, 이번에도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만큼 서브 리슈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잘하면 본전이고 안 되면 너무 티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차이선 속공 높이 올려줍니다. 그대로 넘깁니다. 올라갑니다. 오른쪽 KT. 남재현 살렸나요? 살렸습니다. 3단 넘깁니다. 조금 빠르게 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왼쪽에서 두 번째 백어택 성공. 꽃입니다. 이거는 윤혜수 선수가 잘했네요. 뭐 2단 연결을 올려주는 부분에서 지금 그 알리샤 선수가 때리기도 했지만 네. 연결하는 부분이 여유가 있었다는 거죠. 네. 잘 받았고. 그렇네요. 자, 이번에는 알레샤 선수의 서브 범실이 나오면서 점수는 다시 14대 5가 됐습니다. 아, 점수 차가 많이 나요. 9점 차가 나고 있는데요. 리시브 됐습니다. 왼쪽에 박정아 성공. 아, 타점 잡아야 돼요. 앞에는 차이선 선수 있잖아요. 이럴 때 사실 네. 팀이 안 됐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선수가 진정한 에이스지 잘 될 때는 사실 누가 들어가도 잘 됩니다. 그렇죠. 제가 들어가도 될 거예요. 아마 잘 될 때는. 리시브 됐습니다. 차이선 백어택. 네, 좋습니다. KT. 네. 세 번째 경기를 하고 있는 KT 선수. 오늘은 어떤 때리는 데 대한 감이라든지 네. 상대의 그, 아, 한국 배구는 이렇구나 하는 브로킹에 대한 스텝이라든지 이런 게 빠르게 적응을 하네요. 이 공격 성공률도 첫 번째 경기보다 두 번째 경기에서 훨씬 더 높아지는 모습을 네. 보여줬는데요. 자, 서브 득점입니다. 아, 리듬이 전혀 맞지 않네요. 아, 리시브가 완전히 흔들리는데요. 이렇게 16대 6 인삼공사가 큰 점수차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이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대전입니다. 자, 점수는 16대 6 10점 차입니다. 계속 연속 득점이 나왔어요. 이게 서브로 인한 득점이었죠. 그러니까 FGC가 이번 리그 대회에서 이렇게 연속 득점이 처음인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1위를 하고 있는 8연승을 하고 있는 IBK를 그렇죠. 상대로 이렇게 좋은 서브를 놓고 있습니다. 아, 이 오늘 서브 득점 10개를 기록하고 있는 KGC 인삼공사인데요. 네. 어린 최수빈 선수까지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10개 중에 백목화 선수가 6개를 성공시켰네요. 그러니까요. 자, 후위에서 알레시아 네. 터치아웃 성공합니다. 아, 백목화 선수 6개 서브 득점. 황현주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록이 7개. 7개잖아요. 네네. 그죠? 박정아의 서브. 이동 공격. 아, 빨라요. 나갔습니다. 네네. 늦게 좀 그 타이밍이 미리 들어가는 상황에서 지금 네. 빌드업 때렸잖아요. 볼도 높았지만은 이게 이동 공격의 사실 그 장점은 늦게 쫓아가면서 빠른 스피드를 이용한 때려야 되는데 네네네. 지금 스피드가 전혀 보이지 않으면 두 발로 공격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이렇게 걸어가면서 네. 이동 공격을 시도했었어요. 블로킹 포인트 윤혜수. 네. 윤혜수 선수가 서브 리시브에서 안 되고 팀이 흔들려도 사실 지금처럼 밝은 얼굴이 해줘야 돼요. 사실 저는요 윤혜수 선수의 임무는 바로 이거라고 봅니다. 윤혜수 선수가 허리도 좀 아프고 몸 상태가 그러니까. 온전하진 않다고 해요. 본인이 조금 짜증스럽더라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캐치해서 다시. 네. 아, 참 선수들도 잠이 안 올 것 같고 그중에서도 저는 이성희 감독이 8연패 기간 동안 제대로 잠을 주무실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긴 터널이죠. 그렇죠. 2연패만 돼도 굉장히 길다고 느껴지는데 아, 사실 심적인 고통이 뭐 상상 이상입니다. 선수도 그렇고 뭐 KGC 팬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오늘 하여튼 분위기는 괜찮네요. 1세트 차이선 왼쪽에 백목화 그대로 넘깁니다. 남지현 살렸습니다. 올라갑니다. 연타로 넘깁니다. 왼쪽 백목화. 자, 떨어지네요. 네.
IBK 선수들이 볼에 대한 집중을 좀 더 가지고 가야 돼요. 왜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냐면요, 내가 해야 될 본, 다른 선수가 해야 될 본 이게 판단이 되지 않으면 서로 엉키게 되고 부딪히게 되고 덤비게 되고 이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착착 움직여주는 게 아니고 서로 방해를 된다 이거죠. 아, 저는 오늘 이 IBK 선수들의 발에 조금 약간 뭐 찐득찐득한 게 붙지 않았나, 잘 엉키고 뭔가 맞지 않고 그런 느낌이 보여요. 몸도 무거워 보이는데요. 자, 이번에도 서브 득점입니다. 차이 점까지 서브 득점에 가세를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10개째인데 팀 가장 그 많은 서브 득점이 14개입니다. 네. 지금 오늘 정말 좋은 서브를 하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서브 리시브 단조를 보이고 있는 IBK 선수들이네요. 자, 오늘 11개의 서브 득점을 성공하고 있는 인삼공사. 네. 달거태. 잘 받았죠. 올려줍니다. 왼쪽에서 백목하. 아, 밀어 넣었군요. 아, 처리 잘했어요. 김희진. 네. 오늘 이 서브 득점이 계속 된다면 신기록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이소진 선수네요. 뒤에 공간이 많이 비었다는 걸 판단을 한 거죠. 네. 자, 이소진의 서브. 자, 이동 공격 백목하. 됐습니다. 백목하 선수는 이번 리그가 물 만난 물고기 같아요. 오늘도 벌써 12득점째 지금 KT 선수와 같은 득점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경기당 13득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작년에 뭐 거의 주전으로 뛰지 않았던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양팀 통틀어서 KT 선수와 함께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백목하 선수입니다. 김희진 선수도 조금 움직여줘야 될 걸로 봅니다. 좀 빠르게. 네, 백토스 김희진 이동 공격. 올려줍니다. 오른쪽에서 KT. 다시 한번 남지현 높게 오픈. 살렸습니다. 차이선 2단으로 올려줍니다. 왼쪽에 백목하. 이소진 높이 다시 한번 오픈 알레시아. 잘 받았고요. 왼쪽에서 백목하. 이소진 다시 한번 알레시아에게 연타로 처리합니다. 오, 알레시아 선수가 잘 돌아갑니다. 이 강한 공격이 계속 디그가 되다 보니까 이게 심리적인 게 그 수비하는 선수를 심리적인 게 참 잘 읽어야 되는 게 상대방 공격수가 아주 강하게 때렸는데 우리가 너무 잘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선수는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수비하는 선수 미리 예측이 되면은 그야말로 최고죠. 아, 그렇군요. 네. 김희진의 서브. 차이선 백목하. 네. 성공합니다. 그렇죠? 20대 11. 지금 차이선 선수가 잘한 거예요. 굳이 알레시아 선수, 지금 KT 선수가 있다 하더라도 네. 굳이 알레시아 선수 앞에서 대결할 필요는 없이 오늘 컨디션이 좋은 백목하 선수를 잘 왼쪽으로 돌린 거죠. 그렇군요. 백목하 선수가 왼쪽에서 공격을 성공시켰습니다. 자, 이현주 선수가 다시 나왔습니다. 백목하의 서브. 속공. 살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소진 높게 오픈으로 알레시아. 나갔어요. 아, 넘기지 못했군요. 네, 그렇죠. 지나치게 각이 크다 보니까 왼쪽 어깨가 많이 기울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타점이 낮아졌습니다. 자, 다시 이소진이 나가고 이효희 센터가 투입이 되는데요. 점수 차가 10점 차입니다. 백목화의 서브. 리시브 됐고 속공 성공합니다. 네. 유희옥. 아, 싱글토스 좋은 싱글토스입니다. 이렇게 싱글토스 할 때는 반드시 속공 뜨는 선수가 타이밍 본인 생각이 덕분에 더 빨리 떠줘서 네. 손에 닿자마자 딱 때릴 수 있게 해줘야지 더블 캔터기나 뭐 캐치볼로 걸리지 않습니다. 네, 이효희와 유희옥의 A 속공이 성공했습니다. 윤혜숙의 서브. 리시브 됐습니다. 이현주 시간차 성공. 자, 22대 12. 이 세트는 이성희 감독이 편안한 마음으로 보고 있네요. KT의 서브. 속공 유효. 네. 터치아웃 성공합니다. 맞습니다. 역시 이효희 선수가 노련합니다. 지금 알레시아 선수가 약간은 그 리듬을 잃었어요. 공격하는데 네네. 그러면 그 견제를 좀 덜하고 있는 유효 선수 이용 잘했습니다. 자, 이효희 선수가 들어와서 네. 속공으로 점수를 계속 내고 있는데요.
차이선 왼쪽으로 줍니다. 이현주. 그대로 공격 기회는 빨리 인삼공사. 하지만 블로킹에 막힙니다. 네. 몸은 너무 멀리 있고 볼은 뭐 털 수 있는 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붙였다가 다시 뭐 플레이하는 것도 괜찮긴 합니다만은 네. 괜찮아요. 이현주 선수 본인이 감을 잡아야 됩니다. 네. 유이호 선수가 힘을 내주고 있네요. 공격과 블로킹에서. 네. 아, 이현주 선수 코스 자, 좋습니다. 이현주의 득점이군요. 네. 23대 14. 이현주 선수도 이제는 어린 선수가 아니에요. 내년이면 FA도 되고 네. 사실 올해 가장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벌써 6년 차인 이현주 그럼요. 선수인데요. 네. 유미라의 서브. 리시브 됐습니다. 속공. 다시 한번 이효희 왼쪽에 박정아 올려줍니다. 왼쪽에 이현주에게. 나이스 토스예요. 나이스 토스입니다. 토스 좋아요. 터치아웃이에요. 터치아웃. 네. 2세트의 세트 포인트가 됩니다. 24대 14. 유미라의 서브. 아, 서브 범실. 24대 15. 한숨 돌리는 기업은행입니다. 아마 이정철 감독 머리는요. 2세트는 뭐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도 2세트 어떻게 선수들 다 그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백어택으로 끝내는군요. KT의 득점. 서브리시가 워낙 안 됐어요. 네. 뭐 어떤 팀이라 하더라도 서브리시가 이렇게 안 되면요. 삼각펀드 아니라 오각펀드를 가지고 있어도 공개 안 됩니다. 지금 그렇구나. 세트를 이룰만 해요. 서브리시 너무 난제로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25대 15 큰 점수 차로 2세트는 인삼공사가 가져갑니다. 세트 스코어 1대 1로 두 팀 현재 균형을 맞췄는데요. 잠시 후 3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대전입니다. 네, 다시 대전입니다. 1세트는 기업은행이, 2세트는 큰 점수차로 인삼공사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오늘 양팀 통틀어서 최다 득점이 백목과 선수와 KT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백목과 선수가 공격이 50%의 성공률이고 지금 알레시아 선수가 50%거든요. 네. 그래서 백목과 선수와 알레시아 선수가 지금 백목과 선수가 100탄유를 하고 있고 외국인 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서브가 오늘 뭐 관건이었습니다. 네. 네, 오늘 백목과 선수의 13득점 중에서 서브 네. 득점이 6득점입니다. 맞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득점을 서브 득점으로 네. 올리고 있는 백목화 선수인데요. 자, 이 황현주 선수가 가지고 있는 이 신기록도 네. 백목화 선수가 오늘 타이를 이룰지 또 경신할 수 있을지 주목해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알레시아 직선타 성공. 자, 이렇게 2세트에 너무나 큰 점수차로 경기를 내줬기 때문에 네. 기업은행의 이정철 감독이 어떻게 그 흐름을 끊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3세트는요. 바뀐 경기합니다. 자, 김희진의 네. 서브 득점. 오늘 김희진의 첫 번째 서브 득점을 합니다. 사실 허리가 조금 좋지 않아서 불편하기도 한데 네. 사실 김희진 선수의 득점이 더 나와줘야 되겠죠. 네, 현재. 이렇게 분위기는 조금 끊어가는 것 같은 기업은행인데요. 네. 다시 한번 김희진의 서브, 강한 서브, 그대로 올려줍니다. 차이선 왼쪽에 KT, 브로킹 포인트. 이게 브로킹 가장 잘하는 선수는 볼 근처에 손이 아주 가깝게 가다 보면은 네. 뺄 수 있는 토스 오가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네네. 지금 뭐 KT 선수도 마음 놓고 강타를 노리긴 했습니다만 볼 더 길게 뽑아줘도 괜찮습니다. 자, 계속 KT 선수 길게. 공격할 때마다 알레시아 네. 선수가 블로킹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맞지 않고 나갔다고 판정이 내려진 것 같은데 백목과 선수가 이야기를 했군요. 네네, 일단 맞고 나갔습니다. 일단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볼까요? 느린 그림으로. 네. 윤혜숙 선수. 네. 윤혜숙 선수의 새끼손가락이 살짝 흔들리는데요. 네. 자, 인삼공사의 득점으로 인정됩니다. 장영은의 서브.
리시브 됐습니다. 유희호 카운터. 2단 연결. KT. 네. 아, 좀 안쪽으로 넣어줘야 돼요. 뭐, 이게 2단 연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네. 1차적으로는 KT 선수가 홈실이고, 지금 이현주 선수가 좀 더 정확히 올려줄 수도 있는 그 여유가 있었거든요. 네. 윤혜숙의 서브. 다시 한번 왼쪽에 팽목카. 시간차 성공합니다. 이게 신장이 안 되고 힘이 없으면은 이 발이 빠르고 빨리 때리는 기술이 발달하게 되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도 조금 좋지 않은 볼이었는데 백목화 선수가 타이밍이 절묘했죠. 네, 그렇네요. 자, 백목화 선수의 서브. 오늘 서브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리시브 흔들렸습니다. 3단 넘깁니다. 찬스 볼. 왼쪽에서 잘 받았죠? 받았습니다. 높이 올려줍니다. 3단 넘기고요. 다시 한번 공격기에는 인삼공사 KT 블록아웃. 네. 성공 했습니다. 아, 볼 배분 좋아요. 오늘 차희선 선수는 볼 배분이 지금 굉장히 침착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뭐 KT 선수와 백목화 선수의 공격 점유율이 비슷하고 또 공격 득점도 비슷하다는 점만 봐도 차희선. 네. 세터가 잘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백목화 2단 올려줍니다. 왼쪽에서 박정아. 다시 한번 백목화 후위에서 살렸습니다. 알레시아 스파이크. 네, 성공. 그렇죠. 오늘 이효희 선수가 굉장히 고생합니다. 이게요, 그 서브 리시브가 안 되면 가장 그렇지 않아도 이동 기가 거리가 굉장히 많은. 네. 세타들이 이리 뜨고 저리 뜨고 언더로 올리고 굉장히 힘듭니다. 네. 아, 오늘 리시브 성공률에서 두 팀 차이가 많이 났네요. 네. 자, 이현주 대각선 공격 성공합니다. 5대 4. 서브. 자, 윤혜숙 리시브 했습니다. 왼쪽에 박정아에게. 박정아 하지만 나가요. 범실이군요. 밀립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최현주 선수가 뛰어들어가네요. 네, 결국 박정아 선수가 나가고 최현주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벌써 점프를 했는데 볼이. 네. 본인 앞에 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스윙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는 거죠. 오늘 박정아 선수가 득점도 3득점밖에 올리지. 네, 못하고 있는데요. 알레시아 후위에서 강하게 꽂습니다. 살렸습니다. 연타로 넘깁니다. 이효희 왼쪽에 체인지. 좋아요. 나이스 득. 백어택. 하지만 그물을 넘기지 못하는군요. 터스 마음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지금 여유를 충분히 줘도 될 상황인데. 네. 본인 습관대로 낮게 갔단 말이에요. 사실 외국인 선수가 이런 것까지 처리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네네. 조금 더 여유 있게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KT의 공격 범실. 이쪽에 이현주에게. 이효희. 디그해봤지만 살리지. 네,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김은진 선수의 공격을 잘 막았고 뒤에서 그 커버하는 선수들이 철저하게 커버해줘야 돼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지금 IBK 선수들이 공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졌다고 보는 거죠. 수비가 돼줘야 돼요. 아, 김인지 선수 또 부상 나가면 안 되는데요. 서브 득점! 유미라! 네, 이정철 감독 이야기했듯이 서브 리시브 부분에서 우리 보통 말하는 멘붕이라고 이야기 아까 말했잖아요. 이 언니들이 두 명의 언니들이 조금 더 든든하게 지켜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윤혜숙과 남지연 사이를 노렸는데. 네. 자, 남지연 받았습니다. 이효희 2단 토스 대로 넘깁니다. 공격기에는 인삼공사. 다시 한번 최선 왼쪽으로 이현주. 야, 블로킹에 막히는군요. 네. 의도적으로 잘 밀어때렸는데 이효희 선수가 그걸 놓치지 않네요. 사실 그 전에 페인트 났던 거는 참 잘 봤거든요. 네. 지금 공간이 많았었는데 조금 낮았기 때문에 브레이킹 걸렸어요. 네. 점수는 7대 7 동점이 됐습니다. 최은재 서브. 왼쪽에 이현주. 남지연 살렸습니다. 좋아요. 나이스 토스. 다시 한번 창에서 왼쪽에 이현주에게. 자, 블록아웃
시작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알면서도 따라가기 힘든 볼이 바로 퀵 오픈입니다. 네. 지금도 빨리 움직였기 때문에 득점과 연결이 됐습니다. 자, 점수는 8-7 인삼공사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 가져갑니다. 잠시 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대전입니다. 자, 2세트에 서브레시브가 무너지면서 기업은행이 네. 무너지고 말았기 때문에 이 인삼공사의 서브 득점이 나올 때마다 기업은행은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타격감? 가슴이 그냥 철렁철렁하죠. 굉장히 네. 더 그 충격이 큰 것 같아요. 이게요. 그래도 이정철 감독이 남지현 선수랑 유재훈 선수를 완전히 빼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 이렇게 경기를 계속 하다 보면 이런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스스로 길러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알레시아 후위에서 내리꽂습니다. 네, 나이스토스. 8-8 동점을 만드는 알레시아의 득점. 자, 이오이 세타가 한번 슬쩍 상대편 진영을 봤는데요. 왼쪽 백로카 블록아웃 네. 성공합니다. 워낙 빠르기 때문에 사실 브로킹이 뜨는 그 순간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떠서 들어와야 되는데 뜨는 순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김희진 선수가 여기서 한두 개 정도는 사실 그 속공을 좀 때려주고 내려가줘야 되거든요. 네. 자, 리시브 흔들리는데요. 아, 이렇게 또 찬스 보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자, 공격 만듭니다. 김희진. 백목화에게, 백목화. 남지현 높이 올려줍니다. 왼쪽에 알레시아. 나이스 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KT 연타로 빈 곳에 네. 떨어뜨립니다. 오늘 그 묵묵하게 자리를 지켜주는 거는요. 오늘 임명욱 선수네요. 네. 뭐 서브리시보다 특별하게 그 실수해서 눈에 띄는 것도 없고 지금도 거의 놓쳐도 괜찮을 듯한 그런 공격이었는데 이게 감각적으로 받아냈단 말이에요. 자, 반면 윤혜숙 네. 선수와 남지현 선수 이 둘 사이로 또 떨어졌어요. 밑에서 잡지 말고 우에서 카타라고, 어? 우에서 카타라고. 그러고 자, 브로킹들이 위치 전혀 안 잡혀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 앞차도 너도 자리가 안 잡혀 토스도 자리가 안 잡힌다고. 그리고 어떻게 잡히는지 속공 아니고 시간 차면은 앞차 같은 놈은 볼을 어떻게 올려놓은지 보고 들어가야지. 무턱대고 들어가면 안 되지. 에이. 아, 이렇게. 자, 이정철 감독이 네. 선수들에게 뭐라고 주문을 한 건가요? 브로킹 위치를 잘 선정하라는 것은 양 사이드가 기둥을 좀 잘 세워지고 내가 여기다 하고 딱 떠야 되는데 그냥 가서 뜨는 그렇죠.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 자, 어렵게 살렸습니다. 차이선 백목화에게. 다시 한번 높이 그대로 넘어가는 다이렉트 킥 KT. 네. 전체적으로 정말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각자 하는 플레이를 하고 있지 지금 IBK는 팀 플레이를 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요 첫 번째 볼이 조금 나쁘더라도 두 번째 하는 선수가 정확히 올려서 공격하면 같은 득점이잖아요. 이렇게 네. 생각하면 되는데 첫 번째가 리시브가 너무 안 되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안 된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집중력에서 차이가 나고 있는 두 팀인데요. 네. 왼쪽에 알레시아. 자, 차이상 오픈으로 벤도카 살렸습니다. 알레시아의 오픈 공격 네. 안고 떨어집니다. 11-9 이럴 때는 이제 보통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냥 말로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코트상 조금 뛰는 것도 괜찮아요. 좀 활기 있게. 그렇죠. 그냥 하나 하고 그냥 서서 그냥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선수들 세레모니도 지금 안 하고 있고 좀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있는데요. 네. 자, 김희진의 서브. 언더토스 백목화 그대로 넘겼습니다. 이호희 언더토스 왼쪽에서 윤혜수 포인트. 포인트 범실이 네, 되는군요. 됐습니다. 네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윤혜수 선수가 가장 중요한 게요. 득점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팀을 이끈다는 생각을 하면은 네. 표정 자체를 너무 짜증스러운 표정보다는 좀 그 선수도 동료할 수 있는 네. 이런 분위기 표정을 해줬으면 조금 도움이 되겠죠. 본인이 얼마나 힘들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그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도 리시브가 흔들리는데요. 네. 아, 서브 득점입니다. 장영은
아, 참 이거 뭐라고 해야 할까요? 윤혜숙 선수와 이 남지원 선수 두 선수 모두 좀 뭔가 오늘 경기가 많이 안 풀리고 네네. 있어요. 기다리지 말고 위에서 조금 받아주는 움직임. 하지만 윤혜숙 선수를 빼버리면 또 리시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죠. 없거든요. 이번에는 넘기지 못했네요. 서브 범실. 어쨌든 선수들은요 사실 모든 기술이 매번 잘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안 됐을 때와 잘 됐을 때 기복차를 좀 줄여줘야 되고 네. 또 안 됐을 때 그 팀 분위기를 좀 꿈도 그래도 줄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언니들이 해줘야 될 임무거든요. 네. 자 리시브 짧았습니다. 오른쪽에서 코치 대각선 포인트입니다. KT 선수가 자리를 잘 잡았네요. 네, KT 네. 선수가 윤혜숙 선수에게 내리꽂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차희선 선수하고 뭐 이야기를 많이 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네. 그 차희선 선수가 조금 더 길게 주는 게 어떤가 싶어요. 지금도 자 백목화의 서브가 나오는군요. 오늘 경기만 7번째 서브 득점 백목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개인 한 경기 타이 기록을 세우네요. 자, 황현주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록과 타이 네. 기록을 세운 백목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극복이 안 되나요? IBK 선수들이 뭐 워낙 좋은 곳에 떨어졌네요. 밑에서 잡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 어? 주저앉아 있다니까 지금 위에서 카페를 해야 되는데. 밑에서 볼이 변화가 더 심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위에서 카페, 위에서. 자, 알레도 마찬가지야. 지금 계속 크로스인데 브로킹 더 당겨. 그리고 잡아, 디즈니도. 자, 상대가 연결이 잘 되면 높이가 아니란 말이야. 네. 이렇게. 아, 참 윤혜숙 선수의 표정이 너무 네. 어둡습니다. 이정철 감독도 화가 많이 난 네.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그 서브는요, 가장 플로어와 가까이 갈수록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어디 기다리지 말고 중간에 커튼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그러니까 발로늄을 좀 빨리 가지고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도 백목화의 서브 당했습니다. 성공! 자, 살렸습니다. 이것도 윤대숙 네. 선수가 팀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 느낌이 발이 천근만근이네요. 아 유리스 선수하고는 남재 선수가 고생을 많이 합니다. 자 유미라의 득점이 성공하면서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 인삼공사가 가져갑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대전입니다. 자 16대 10 네. 인삼공사가 6점 차 앞서고 있는데요. 이 광고가 나가고 있는 동안 그래도 저희는 계속 이 경기장을 볼 수 있잖아요. 네. 남재현 선수와 윤혜숙 선수가 서로 투닥투닥 거리면서 네.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이게 서로 경기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 두 선수가 굉장히 그 임무가 막중합니다. 네. 작년에 부족했던 부분을 이 두 선수가 들어와서 지금 8연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자, 윤혜숙 리시브 했습니다. 오른쪽에서 연타로 됐어요. 살렸습니다. 이현주 높이 3단 넘깁니다. 김명호 올려줍니다. 오른쪽 KT. 자 알레시아에게 알레시아 대각선 네, 포인트 성공합니다. 그렇습니다. 마무리 잘해주고 있는 알레시아 선수네요. 오늘 알레시아 선수가 17득점 51% 넘는 성공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가운데서 조금 그 빨리 움직이면서 속공돼지고 이동돼지고 이렇게 지금 공격이 된 다음에 본인이 공격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모든 게 다 보이는 공격. 지금 두 명, 세 명 놓고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자, 2단 올렸습니다. 오른쪽에서 넘기지 못하는군요. KT의 범실. 알레시아 선수는 말씀해 주신 대로 잘하고 있지만 오늘 또 박정화 선수가 네. 3득점 그러니까요. 하고 있고요. 박정화 선수가 경기당 12득점을 해준 선수 아닙니까? 네. 다시 한번 KT 네. 직선타 성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IBK가 브로킹에 그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지금 차희선 선수의 토스가 빠르잖아요. 네. 그러면 즉 왼쪽에 있는 선수들이 그 2단 연결을 할 때 높게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낮게 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2단, 3단 그대로 넘깁니다. 인삼공사 네. 유미라의 득점. 그렇습니다. 아, 유미라 선수까지 공격 득점이 나오네요. 사실 유미라 선수도 지금 그 평소에 했던 공격보다는 한 3득점 정도는 더 해줘야지 사실 정상인데 네.
본인이 이게 차희선 선수와 콤비도 그렇고 오늘은 지금은 굉장히 타이밍 좋아요. 네, 유미라 이동 공격 오늘 5득점을 성공한 유미라 선수. 윤혜숙 선수가 결국 나갔군요. 네. 자, 최선화 선수가 좋았는데요. 아, 이번엔 서브 짧았습니다. 네트에 걸립니다. KT의 범실. 최선화 선수도 사실 1라운드 때 최선화 선수가 윤혜숙 선수 역할을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그렇죠. 맞죠? 리시브 성공률 31%니까요. 자신감을 가져도 좋습니다. 네. 윤혜숙 선수가 이 수술로 인해서 경기를 뛰지 못할 때 최선화 선수가 네. 호흡을 맞췄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자, 백어택 성공합니다. 전체적으로 흐름이 오늘 인상공사가 좋습니다. 물론 뭐 센트리 1대1이다 하더라도 이 차이선 선수가 모든 공격 선수들을 잘 활용하면서 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차이선 나가고 하는지가 들어왔습니다. 브로킹 부분은 일단 강조를 조금 할 것이고 또 그 사이에 지금 차이선 선수의 경기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주시를 할 겁니다. 자, 직선타 내리꽂힙니다. KT 앞에 떨어집니다. 알레시아의 득점 19-14. 자, 다시 차이선 세트가 들어왔죠. 아, 오늘 알레시아 선수 53%의 공격 성공률을 보이면서 잘해주고 있는데요. 다른 선수들도 분발해야겠습니다. 네. 자, KT 후위에서 공격 성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민희 선수가 현재 브로킹 부분에 2위 32개를 잡아주고 있고 경기당 2.1개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 브루킹 감이 지금 손맛을 정상에서 제대로 못 보고 있어요. 네, 아직까지 네. 한 개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죠. 아, 이번에도 리시브가 흔들리는데요. 그대로 또 3단 찬스볼로 넘어갑니다. 이동 공격 장영은 성공. 네, 좋습니다. 유미라 장영은 선수까지 이동 공격 성공하면 수비하는 선수들이 사실 그 대각을 바라볼 때 이쪽인가 네. 저쪽인가 이렇게 되면서 수비 굉장히 혼란하잖아요. 큰 공격을 김민진 선수도 서브 리시브가 되지 않았을 때 시간차에 대한 부분을 준비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KT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있는데요. 자, 직선타 네. 성공합니다. 날카롭게 꽂히는 IBK 기업은행의 알레시아. 이소진 서브 득점. 자, 이소진의 서브 득점이 나왔는데요. 경기의 흐름이 바뀔 수 있을지 임명호 선수가 못 받았네요. 올려줍니다. 왼쪽에 백목화. 네. 다시 한번 공격 성공. 아, 오늘 백목화 선수 참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브면 서브. 네. 공격이면 공격. 날다람쥐라 그랬잖아요. 이거 발이 왜 이렇게 빠른지. 네, 외국인 선수가 없는 동안 참 잘해줬던 네. 백목화 선수인데 KT 선수가 오고 나서도 더 시너지 효과를 네. 내고 있습니다. 차이선의 서브. 리시브 됐습니다. 이수진 백토스. 김희진. 하지만 네트를 네요. 넘기지 못합니다. 지금도 먼저 들어갑니다. 김희진 선수의 타점이라면요. 지금 가볍게 때려도 될 상황이거든요. 자, 이번에도 또 호흡이 맞지 않았는데요. 점수는 23-16, 또 많이 벌어졌습니다. 차이선의 서브. 속공. 됐습니다. 왼쪽에 백목화. 2단 왼쪽에서 알레시아 스파이크 블로킹 포인트. 장영은 선수. 와, 장영우 선수 오늘 서브에서도 좋은 활약을 네. 보였는데 오늘 첫 번째 블로킹을 성공하네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금 유일하게 오늘 공격력이 되고 있는 알레시아 선수의 공격이 잡았기 때문에 이거 크네요. 계속된 차이선의 서브. 2단, 3단 박정화가 넘깁니다. 공격계에는 인삼공사 백목화. 네. 25-16 이렇게 백목화 선수가 3세트를 가지고 오네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물 흐르듯이 운영을 하고 있는 인삼공사입니다. 현재 8연패 중인데 오늘 연패를 끊을 수 있는 좋은 구지 왔네요. 자, 인삼공사가 8분 응선을 넘었습니다. 네. 2-1로 세트 스코어 앞서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4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님, 대전입니다. 꺼내 준비됐니? 오케이 하늘 위로.
자, 세트 스코어 2-1로 인삼공사가 앞서고 있습니다. 아, 오늘 공격 이 성공을 보면요. 알레시아 선수 45%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네. 53%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KT 선수가 성공률이 51%를 보이고 있고 점유율은 38%. 국내 선수들이 인삼공사는 더 잘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점유율을 나눠 가지면서 서로 동반 상승하는 그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죠. 자, 속공. 네. 장경은의 속공으로 인삼공사가 첫 번째 득점 가져갑니다. 아,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그 IBK 선수들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요. 이렇게 그 상대가 모든 선수를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서브를 집어야 되는 것은 네. 지금 오히려 서브를 조금 더 과감하게 넣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 지금 봄실이 11개이기 때문에 좀 봄실 나온다 생각하고 그렇죠. 서브를 좀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자, 김희진 빠르게 살렸습니다. 가나요? 3단 넘겼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최선아. 하지만 블로킹이 막히는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백목화 선수가 안 되는 게 없네요. 아, 백목화 선수 오늘 또 첫 번째 블로킹까지 성공을 시켰네요. 네. 지금 1-1이거든요. 야, 이거 그 최선아 선수가 지금 윤일 선수 대신 들어갔는데 네. 아, 여기서 걸리네요. 자, 오늘 리시브가 흔들렸던 윤혜숙 선수를 대신해서 최선화 선수가 경기 중반부터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요이 세터가 도스. 네, 좋습니다. 자, 김희진의 득점. 일단은 이렇게 타점이 좋은 선수들은 그 강하기보다는 지금도 가볍게 때렸잖아요. 그렇지만 네. 타점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간 거죠. 아, 이정철 감독. 아, 오늘 정말 안 되는 날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이 연승이 이렇게 끊기나요? 네. 생각하고 있을 텐데. 자, 왼쪽에서 백목화. 좋습니다. 알레시아가 아. 넘깁니다. 공격계는 인삼공사. 백목화. 높이 오픈. KT. 알레시아가 맞지 않고 KT 손에 맞지 않고 나왔네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아웃 나간 걸로 보이는데 이게요. 지금 이정철 감독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이 아니고 이 전에 차희선 선수가 토스하는 부분에서 더블 컨택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조금 불안하긴 했었거든요. 자, 경기는 계속됩니다. 백목화의 서브. 다시 한번 알레시아에게 터치아웃 성공합니다. 네. 어렵게 이효희 선수가 아주 잘 올려줬습니다. IBK 선수들은요, 지금 경기는 진행 중입니다. 네. 워낙 다른 경기에 비해서 지금 경기력이 떨어져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끝까지 일단 분위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경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왼쪽에 이현주에게 이현주 공격 성공합니다. 이 경기 초반과 처음 네. 경기를 시작할 때와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양 팀의 분위기가. 그 1세트 때는요. IBK가 공격의 성공률이 53%였는데 어느 네. 사이인가 지금 성공률이 뒤집혔죠. 알레시아 떨어집니다. 아, 또 나가나요? 지금 아웃됐다고 선언을 합니다. 코트 밖으로 떨어지면서 네. 점수는 5-2가 됩니다. 인삼공사가 석점 앞서고 있는데요. 이상한 이만큼 지금 정상적인 플레이를 함에도 불구하고 잣 때린 볼인데도 경기가 안 풀리다 보니까 이 볼도 나갔다는 거죠. 네. 이정철 감독이 타임아웃을 요청을 네, 했네요. 좋습니다. 알레야, 지금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때려야지. 그리고 정아야. 네. 수비를 할 수 있는 거를 전혀 못하잖아. 네. 너무 어려운 수비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네. 그리고 지금도 브로킹이 다 날린다니까 자리 잡아서 수직으로 떠야 되는데 떠서 다 날린다고. 네. 네. 자, 박정환 선수에게 수비에 좀 더 가담을 해라라고 적극적인 네. 주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브로킹 부분을 계속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렇죠. 차희선 선수가 그 정확히 머리 위에서 나가는 투수가 굉장히 빠르니까 브로킹하는 선수들이 가서 딱 뜨는 게 아니라 날아가면서 뜬다는 네. 이야기예요. 그래서 늦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자꾸 사이로 삐짓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유효 블로킹조차도 안 되고 네. 있습니다. 자, 왼쪽에서 박정환 바운스 됐습니다. 이현주 블록아웃 성공시킵니다. 아, 정말 기분 좋은 공격을 했네요. 근래 보기 드문 이현주 선수의 스윙이 나왔네요. 이 정도는 해줘야죠. 이현주 선수 6년 차잖아요. 그렇죠. 네? 좀 기복이 있는 모습이 아쉬운 이현주 선수였는데요. 하여튼 좋은 공격입니다. KT의 서브. 이효희
우리 쪽에서 알레샷! 네. 앵글샷 성공합니다. 이런 날은 이효희 선수가 정말 힘듭니다. 이 보통요 똑같은 토스를 하더라도 높게 높게 올려줘야 되면 체력이 그만큼 소비가 많잖아요. 네. 또 뛰어가서 해야 되잖아요. 잘 오지 그렇죠. 않으니까. 네, 이동 공격 성공. 네. 자 이효희 세터가 네. 14년 차 제일 맏언인데 그러니까 이제 제일 많이 뛰어야 네, 하네요. 이현이를 좀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네. 아주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미라의 서브 리시브 이번에도 흔들립니다. 또 이효희 선수가 쫓아갔는데요. 신현경. 네. 아 신현경이 나와서 해주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신현경 선수가 이소영 선수가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스트레스 굉장히 받는다고 합니다. 이 비교가 되다 보니까 네. 본인도 뛸 수 있는 예, 기회가 왔을 때 하여튼 과감하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자, 백어택 성공시킵니다. 자, 나이스 토스예요. 오늘 서브 리시브 워낙 그 KT 선수들이 잘해주네요. 인삼공사 8-4 이 4세트의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도 먼저 가져가게 됩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경기 보내드립니다. 여기는 대전입니다. 이거 다 성애 아니야? 레이너케이 워셔 성애를 손쉽게 싹. 안 보여. 레이너케이 워셔 흙탕물도 말끔하게. 겨울엔 필수죠. 눈길 안전엔 스프레이 체인. 평생 가족만 챙긴 아내를 위해 100세까지 평생 건강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된다, 평생 안심이 된다. 일상에서 일생까지 LIG 100세 LTC 간병보험. 자 인삼공사가 8-4로 앞서고 있는데요. 기업은행 아무래도 이 윤혜숙 선수가 리시브에서 흔들리다 보니까 다양한 선수를 투입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최선화 선수가 뛰고 있고요. 최선화 선수도 들어가고 신현경 선수도 들어가고 이 김희진 선수와 박정아 선수가 경기당 13득점 12득점을 해주는 선수인데 지금 7득점 3득점에 옮겨 있습니다. 네. 자 결국 이 박정아 선수의 자리를 신현경 선수가 지금 메우고 있는데 자 이번에도 됐어요, 살렸습니다. 됐어요. 신현경 높이 넘깁니다. 차이선 이동 공격 장영은 자 공격 기회는 인삼공사 왼쪽에 백목하 성공. 일단 백목화 손에 가면은 네. 45%에 가까운 성공률이잖아요. 아 세타는 이럴 때 믿을만한 선수가 있다는 거 참 큰 힘이 되죠. 오늘 백목화 선수의 날이군요. 네. 리시브 불안했습니다. 후위에서 그렇죠. 성공시킵니다. 알리샤의 득점. 알리샤 선수 그래도 알리샤 선수는 지금 22득점이에요. 작년에 사실 경기당 30득점을 해줬던 거에 그 분포도를 조금 그 펼치면서 네. 경기당 24득점을 해줬었거든요. 그렇죠. 또 뭐 22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선수들이 좀 분전을 해줘야 할 텐데요. 자 왼쪽에 다시 한번 백목하에게 높이 올립니다. 왼쪽 최선아 날렸습니다. 백목하 골키퍼 김희진. 아,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브로킹을 해내고 있는 김희진 선수. 그 전에 김명우 선수가 아주 절묘한 디그를 했지 않습니까? 네. 볼을 일단 끄네요. 정확하게 오른손에 걸렸네요. 후위에서 강하게 하지만 나갔습니다. 네, 범실로 이어지네요. 쉬어가겠죠? 네. 자, 점수는 9-7이 네. 된 상황에서 타임아웃이 요청됐습니다. 너무 센 거 아닌 사람 짤무니가 들어가서 캐치해주고 양쪽 치솟아 가운데 빼고 댁서 괜찮으니까 저기 작은 애 쓰겠어? 왜 자꾸 이 안쪽으로 앞으로만 하려고 그래? 자 괜찮으니까 다시 정리해서 집중해. 자 기업은행이 쫓아오니까 이성희 감독이 잠시 분위기를 네. 끊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도 지금 IBK가 공개 성공률 40%잖아요. 네. 지금 브로킹 7개, 서브가 2개입니다.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분위기를 가져오는 게 일단은 중요합니다. 네. 후위에
공격에서 KT. 다시 한번 공격기에는 인삼공사입니다. 왼쪽에 백목하 바운스 됐습니다. 연타로 넘기는데요. 알레샤. 알레샤가 준비합니다. 좋습니다. 9대 8. 네네. 이게 지금 그 알레샤 선수와 김희진 선수의 브로킹 하나가 분위기를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네. 알레샤 선수가 잘 밀어 때렸네요. 네. 신영경의 서브.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갑니다. 가볍게 때려도 좋을 수 싶어요. 이게 경기가 계속 잘 풀리다가 네.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은요 봄실이 당연히 나오게 돼 있는데 이 차이 선수가 기다리지 말고 좀 빨리 움직여서 빨리 줘도 괜찮아요. 네. 전위에 있는 선수들은 자 계속된 신영경의 서브 페인트 잘 받았어요. 살렸습니다. 후위에서 넘깁니다. 나갔습니다. 봄실이군요. 아쉽네요. 아쉽네요. 지금 한 점만 더 지금 쫓아가면 더 동점도 되거니와 지금 세트로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득점이 될 수 있었는데 네. 이게 봄실이 되네요. 자 이렇게 중요한 팽팽한 상황에서 나오는 봄실은 분위기에서도 찬물을 끼웠는데요. 차이선의 서브 리시브 짧았습니다. 이후이 김희진 잘렸습니다. 높이 올려줍니다. 오른쪽에서 KT 플로팅 포인트 최선아 김희진 선수로 보이죠. 김희진 선수와 최선아 네네. 선수가 같이 뛰었는데 네. 김희진 선수의 손에 맞았군요. 아마 뛰어다니는 걸로 봐서는 김희진 손에 맞은 것 같아요. 김희진 선수의 손에 네. 맞았습니다. 역시 급할 때 김희진 선수가 힘을 내주네요. 페인트 알레샤. 맞습니다. 브로킹 득점. 알레시아 선수와 김희진 선수가 득점을 이끌어주면서 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하네요. 오바넷에 대한 부분이겠죠? 자, 오바넷이 참 판정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네. 있기도 한데요. KGC 인삼공사 팀에서 요청한 비디오 판독 결과 오버넷이 아닌 것으로 판독되었습니다. 자 알레시아 선수의 블로킹 오버넷이 아니다라는 네. 점. 오버넷은 상대편 코트에 있을 때 내 손이 미리 넘어가서 상대편 플레이를 방해하는 게 오버넷인데 볼이 넘어왔다는 거죠. 그렇죠. IBK 코트로. 이동 공격. 백목화. 좋아요. 신현경 좋습니다. 넘깁니다. 다시 한번 이동 공격. 자, 어느 쪽으로 줄까요? 왼쪽에. 페인트 브로킹이 먹힙니다. 브루킹이 IBK를 살리네요. IBK 선수들 좀 분위기가 살아나는 모습이에요. 김민희 선수 두 개 있었죠. 알레시아 하나 있었죠. 근데 브루킹 부분에서는 지금 IBK가 앞서가죠. 세 개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8개의 브루킹을 성공하고 있는 기업은행. 네. 9개의 브루킹을 성공시키면서 분위기를 반전을 시켰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엔 인삼공사의 득점이군요. 점수는 12대 11, 한 점 차. 지금 이 6명의 선수 중에 가장 중요한 선수는 저는요, 이거 그 차이 선수 세타로 봅니다. 일단은 네. 상대방 브로킹을 잘 봐서 좀 펼쳐줄 수 있도록 좀 여유를 가져야 되겠어요. 자, 리시브 짧았습니다. 언더 토스, 김희진. 네. 터치아웃 성공. 김희진 선수가 경기 후반에 조금씩 네. 조금씩 살아나는 그렇습니다. 모습을 뭐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이게 어려울 때 해줄 수 있는 선수 가져 그 IBK는 두 명이나 지금 공격 높이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희진의 서브 리시브 흔들립니다. 어렵네요. KT. 어렵네요. 자 김희진이 디그 해봤지만 코트에 떨어지는군요. 네 이건 수비 해줘야 돼요. 네. 위치를 어느 선수가 잡을 것인지 애매하기도 합니다만
네. 아, 아쉽네요. 아, 서브까지 잘 넣고. 그러네요. 유희옥 선수의 손에 맞으면서 조금 공이 굴절이 됐습니다. 좋아요. 왼쪽에서 알레시아 스파이크 살렸습니다. 왼쪽에 연타로 넘기는데요. 아, 이 수비가 흔들리는군요. 14대 네. 12가 됩니다. 이현주 선수가 여기서 과감하게 해줘야 돼요. 만약에요, 그 페인트가 넘어가서 네. 득점이 난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상황은 상대방의 봄시즌 내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핫타임 빨리 때려준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군요. 아, 길었습니다. 최선화의 서브 범실. 자, 오늘 범실 15개의 범실을 기록하고 있는 IBK 기업은행. 리시브 됐습니다. 오른쪽에서 알레시아 스파이크. 지금 네. 맞고 나갔다, 맞고 나가지 않았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볼까요? 유미라 선수의 손에 네. 맞고 나간 걸로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네, 블록아웃으로 판정됩니다. 점수는 15대 13. 이동 공격. 이효희 세터 올려줍니다. 2단 연결. 후위에서 강하게 스파이크 성공. 완전히 분위기를 가지고 오고 있는 IBK입니다. 자, 16대 네. 13.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은 기업은행이 가져가는군요. 자, 두 팀의 4세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선입니다. 자, 16대 13. 기업은행이 석점 앞서고 있습니다. 오늘 두 외국인 선수의 활약을 살펴볼까요? 득점에서 알레시아 선수, 공격 성공률도 알레시아 선수. 범실에서도 더 적은 범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국내 선수들 네. 활약이 좀 아쉽죠? 그렇습니다. 이제 뭐 김희진 선수가 IBK에서는 다시 살아나고 있고 이 이현주 선수와 백목가 선수가 이제 정말 과감해져야 됩니다. 자, KT 후위에서 나이스고 이게 자, 범실이 되는군요. 그러니까요. 이 초반에 남지현 선수의 그 서브 리시브 부진을 네. 지금 후반에 오면서 서브 리시브도 좋아지고 있고 좀 멋진 딕으로 계속 커버를 만회를 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 연결이 아쉽네요. 네. 자, 범실로 인해서 인삼공사의 득점. 자, 어렵게 살렸습니다. 3단 넘깁니다. 왼쪽에서 이현주. 좋아요. 디그 됐습니다. 2단 연결, 3단 높이 넘깁니다. 오른쪽에서 후위. 신영경 선수가 강하게 때렸는데요. 살렸습니다.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현주. 아, 들어왔어요. 코트 아닙니다. 네.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냥 적당히 해서는 안 되거든요. 네. 어려울 때 내가 책임지고 때린다는 생각을 하면 소심아 플레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어렵게 2단 연결된 공을 이현주 선수가 잘 처리했네요. 모르긴 해도 0.1점은 망설였어요. 자, 백어택 연타로 페인트로 넘겼는데요. 다시 한번 후위에서 이효희 알레시아 스파이크 성공. 네. 자, 점수는 17대 15. 4세트는 현재 기업은행이 앞서고 있습니다. 다시 차이선 세터가 들어왔죠. 유유욱의 서브 리시브 됐습니다. 이동 공격 장영은 성공. 네. 스피드를 그대로 살려서 이동 공격을 성공시켰네요. 저는요, 이제 뭐 전위에서는 김희진 선수가 있겠고 또 알리샤 선수도 후위 공격 준비하겠지만은요, 네. 신현경 선수에게 만약에 볼이 온다면 네. 좀 강하게 공격을 해줘야 됩니다. 기다리지 말고. 자, 알레시아 후위에서 강하게 성공. 아, 강하네요. 강합니다. 장영우 선수가 이럴 때는 딱 판단을 해줘야 돼요. 내가 하나를 버리더라도 어떤 선수에게 뛸 것인지 네. 하여튼 그 빨리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군요. 자, 신현경의 서브 리시브 됐습니다. 후위에서 강하게 꽂힙니다. 네.
18대 17. 볼 배분 좋아요. 지금 첫 번째는 장영훈 선수에게 오른쪽으로 완전히 이동해서 때리게 했고 지금 장영훈 선수를 오른쪽으로 빼게 하고 지금 후위에서 가운데에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네. 지금 1대1이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차이선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이선의 서브 리시브 흔들립니다. 아 부딪힐 뻔했는데요. 자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이게요 물론 센터가 뛰어가는 것도 좋지만 지금 김희진 선수가 알레시아 선수에게 때릴 수 있게 연결해도 괜찮을 듯 싶은 위치입니다. 네. 그렇죠. 너무 멀게 쫓아가게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빨리 해야지 사인을. 사인 빨리 하라고. 그리고 연경이가 서브 뜰 때 얼른 나와 때리지 말고 지금 리베로한테 그냥 다 가운데로 때리잖아. 다음번 때릴 때는 차라리 짧게 붙어서 딱딱 끊으라고. 하나 맞아, 하나 맞아. 자, 해. 그리고 상대의 연타범이 노출되면 그런 거는 연결시켜야지. 아이비케. 자, 18대 18 인삼공사가 다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고비를 넘기고 있는 인삼공사고 그래도 아이비케가 역시 뭐 현재 1위를 하고 8연승하고 있는 팀답게 그냥 무너지진 않네요. 그렇습니다. 이 네. 경기 지나갈수록 이제 윤혜숙 선수는 빠졌고 네. 최선화 선수가 그 자리에서 또 좋은 활약을 이어주고 있고요. 리시브 됐습니다. 백어택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공격계는 기업은행 페인트로 넘겼습니다. 살리나 아, 살리지 못하는군요. 네. 역전 포인트 19대 18 기업은행이 한 점 다시 앞섭니다. 이제 또 알레시아 선수가 전이 올라와 있죠. 지금 김희진 선수와 알레시아 선수 있을 때 가장 좋은 위치잖아요. 그렇죠. 블로킹이 높죠. 또. 그러니까요. 그러면 차이선 선수가 선수들을 어떻게 이동을 할 것인지. 백목화. 자 살렸습니다. 이유이 오른쪽에서 알레시아에게 네. 블록파워 성공합니다. 20대 18. 그렇습니다. 알레시아 선수 오늘 30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률이 무려 55%가 넘어요. 네. 알레시아 선수의 평균 성공률이 49%. 오늘도 뭐 좋은 활약을 계속해서 보여주네요. 도르킹도 마찬가지고 포인트를 내줘야 된다고 싶어요. 자, 뒤로 둘 돌리고 F도 줘. 그리고 이 믿고 줘. 너무 붙이지만 말란 말이야. 캐치 되면 뒤에 플레이하고 아니면 주고. 잡아 들어가지고 수비해야 돼. 아, 이 연패 끊기를 코앞에 두고 있던 인삼공사가 지금 4세트는 뒤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차이선 선수에게 그냥 마음 편하게 올리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알레시아 선수가 앞에 있다 하더라도 KT 선수에게 붙이지 말고 충분하게 여유를 주면서 올리라는 거죠. 그렇군요. KT입니다. 다시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KT에게 네. 코트 안에 떨어지는군요. 있습니다. 20대 19. 자 장영훈 선수가 나가고 박상미 선수가 들어옵니다. 수비 보강이겠죠? 그렇죠. 특히 저는요 이 박상미 선수를 보면은 뭐 수비도 수비지만 두 번째 연결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네. 사실 쉽지 않은 그 동작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자 2단 연결과 수비를 보강하기 위해 박상미 네. 선수가 투입이 됐는데요. 왼쪽에서 알레시아 스파이크 꽂힙니다. 21대 19. 알레시아 선수는 뭐 저는 높이가 떨어지지 않네요. 이번 리그 들어서 이 알레시아 선수가 경기당 24득점을 조금 넘게 해주고 있는데 오늘 평균 득점을 넘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오늘 31득점째 네. 하고 있는 알레시아 선수 56%의 공격 성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이선 왼쪽에 백목화에게 백목화 지금 나갔는데요. 네. 인삼공사 선수들 맞고 나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느린 그림으로 볼까요? 자, 두 명의 블로커가 떠 있는데요. 네. 어떤가요? 아, 제가 어떤 판단을 할까요? 네. 자, 블록아웃 됐다는 결정입니다. 네. 네. 최선아 선수. 손을 들었죠? 네. 이게요, 많이 맞 아니면 솜털만 스쳤던 하여튼 맞은 건 맞은 겁니다. 그렇죠.
두 팀 다 그리고 비디오 판독을 썼기 때문에 네. 비디오 판독은 못합니다. 백목화 선수 잘 받았네요. 왼쪽에 알레샤에게 살렸습니다. 자 이후에 언더토스 알레샤 브로킹 막혔습니다. 넘어왔어요. 그대로 넘어옮겼는데요. 단 연결 왼쪽에서 다시 한번 오른쪽에 최선아 성공하는군요. 아, 잘 때렸네요. 지금 알레샤 선수가 수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받는 동작에서 공격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동작은 아니었거든요. 네. 야, 최선아 선수가 고비를 넘겨줍니다. 방금 윤혜숙 선수 보셨어요? 웜업 존에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사실은요. 얼굴이 많이 풀렸군요. 함께 기뻐하고 있는데요. 서브 득점! 23대 20! 최선아! 네. 아, 윤혜숙이 나가고 들어온 최선아 선수가 이 경기를 살려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그 서브와 공격을 마무리해주고 있는 최선아 선수네요. 이게 풀로 뛰지 않아도 주전으로 뛰지 않아도 교대에서 들어가서 선수가 잘해주기는 쉽진 않은데 네. 하여튼 마지막에 잘해줍니다. 윤혜숙 선수가 다행이다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것도 서브 범실됐군요. 네네. 서브 성공이라고 봐도 괜찮을 걸로 보입니다. 아, 이 케이지 선수들이 참 힘드네요. 1승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24대 20, 4세트의 세트 포인트입니다. 최선아. 케이티 브로킹에 막힙니다. 어머, 알레시아. 저는 이런 브로킹을 하면은 이 벌레가 그냥 먹이 잡아채듯이 네. 눈 깜짝할 사이 떨어지네요. 아, 좋은 브로킹입니다. 이렇게 25대 20, 4세트 IBK 기업은행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두 팀 또다시 2대 2로 승부의 추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승부는 5세트에서 갈려지게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5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대전입니다. 는 인삼공사의 저력 그리고 8연승 1위를 지키는 기업은행의 위엄 참 맞대결이 팽팽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인삼공사가 그 리드를 했을 때는 서브의 인삼공사였고요. 네. 이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기고 있고 그 마지막 세트까지 끌고 오는 힘은 바로 브로킹입니다. 뭐 김희진 선수의 손에 걸리면서 브로킹이 시작됐지만 네. 중요할 때마다 김희진 선수, 알레시아 선수 좋은 브로킹을 해줬죠. 서브의 인삼공사, 블로킹의 기업은행. 네. 자, 최선아 선수가 다이렉트 푸시를 성공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그 서브 리시브가 그 마지막에 흔들리고 있는 인삼공사인데요. 강에서 흔들리는 것보다 지금 심리적인 게 굉장히 큽니다. 네. 자, 이효희의 서브. 백토스 이동 공격, 행복하. 터치아웃이죠? 터치아웃이죠? 네, 맞습니다. 사실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어느 같은 날은요 최선아 선수는 굉장히 기분 좋은 그 경기일 거예요. 그렇죠. 네. 경기 중간에 들어와서 이렇게 잘해준다는 게 네. 최선아 선수가 들어옴으로써 경기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거든요. 자 그대로 넘어갔는데요. 왼쪽에서 백목하 살렸습니다. 올려줍니다. 오픈 알레시아 거치네요. 점. 코스 좋습니다. 앞에 케이티 선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선으로 손도 맞지 않고 들어갔네요. 네. 자, 알레시아의 깨끗한 직선타 네. 2대 1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트는 뭐 15점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초반의 분위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희진의 서브. 자, 서브 범실이 나오네요. 다시 2대 2 동점이 됩니다. 연승이냐 연패 끊기냐 참 두 팀 긴장되는 5세트를 치르고 있습니다. 쳤고 살렸습니다. 이효희 다시 한번 왼쪽에 알레샤 득점. 아, 득점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알레샤 선수 이게요 마지막 이정철 감독이 유희옥 선수를 빼고 지금 박정아 선수를 가운데로 넣었단 말이에요. 네. 조금의 변화를 주고 오히려 지금 득점은 사실 알레샤 선수에게 맡기겠다는 의지죠. 그렇군요. 오늘 알레샤 선수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효주 선수가 성공합니다. 3대
3대3 동점을 만듭니다. 다르게 퀵 오픈 이현주. KT 리시브 짧았습니다. 언더토스 박정아. 블록아웃 성공. 박정아 이제 4득점째예요. 물론 중간에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마지막 그 순간에 사실 득점을 해주면요. 그동안 그 오늘 안 됐던 부분 다 깨끗이 잊혀집니다. 이제 승부는 다시 백지장이거든요. 네. 아 좋아요. 살렸습니다. 3단 남지현 넘깁니다. 왼쪽에 이현주. 다시 한번 높이 오픈으로 신영경이 넘겼는데요. 살렸습니다. 3단 넘깁니다. 공격 기회는 기업은행. 백어택 따라가나요? 살렸습니다. 3단 높이 넘겼습니다. 다시 한번 이효이 소위에서 강하게 꽂힙니다. 살려냈습니다. 3단으로 넘기는데요.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정아가 끝내는군요. 네. 5대3. 그러니까요. 침묵을 지켰던 박정아 선수가 가운데로 이동하면서 연속 득점을 해줍니다. 그 전에 그 임영우 선수도 아주 멋진 디그가 계속됐었죠. 네. 네. 어쨌든 하여튼 공격수까지 때릴 수 있게 전달이 돼줘야 됩니다. 자, 임명우 리시브 했습니다. 페인트 그대로 넘겼는데요. 네. 득점을 성공하는군요. 굉장히 좋아요. 차이서 선수 이런 상황에서 네. 2단 패스 페인팅을 성공시켰습니다. 점수는 5대4. 리시브 됐습니다. 신영경 강하게 때렸습니다. 왼쪽에서 남지현 살려냅니다. 때려야 돼요. 높이 신영경에게 연타로. 자, 이현주. 알레시아 선수 준비하겠죠. 알레시아 후위에서 강하게 터치아웃 성공. 이게 지금 나간 볼이었거든요. 네. 이걸 피하지 못하네요. 자, 6대4를 만드는 네. 알레시아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인상공사 입장에서는 한 점 빨리 쫓아가야 되고 IBK는 지금 여기서 한 점 달아나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못 피했거든요. 그렇네요. 유미라 선수가 네. 못 피했네요. 이동 공격 성형은 성공. 6대5. 오늘 장영훈 선수는 좋습니다. 지금 8득점이에요. 자,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두 팀. 이후이 알레시아에게. 알레시아 백어택 성공합니다. 7대5. 신영경의 서브. 자이선 KT 하지만 나갑니다. 아, 이거 차이예요. 지금 상대 알레시아 선수는 득점을 내주고 있고 KT 선수는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주거니 받거니 해도 지금 점수차가 벌어진 상황인데 네. 아, 큰 범실이 나왔네요. 자, 두 팀 코트 체인지 하는데요. 기업은행이 8대5로 석점 앞서고 있습니다. 아, 이 5세트에서는 두 점과 석점 차는 굉장히 크게 네. 다르게 느껴져요. 그러네요. 자, 타임아웃이 요청하는데요. 이정철 감독의 이성희 감독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다시 괜찮아. 다시 자, 8대5 5세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성희 감독도 좀 목이 많이 쉬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선수들이 좀 더 집중력 하는 것이요. 네. 그냥 볼 떨어뜨리는 볼이 없도록 같이 움직여주고 같이 다 볼이 나한테 온다는 생각을 해줘야 돼요. 아 길었군요. 아까 그 이정철 감독이 신영규 선수에게 짧게 때리라는 이야기를 계속 네. 사실을 했었거든요.
서브가 길었습니다. 아, 어린 선수에게 너무 부담감 주지 말아야 돼요. 지금부터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자, 리시브는 잘할 수 있을까요? 차이선의 서브. 최선아 리시브 했습니다. 올려줍니다. 페인트. 김희진 페인트. 임명호. 오른쪽에서. 맞고 나갔나요? 네. 맞고 나갔다는 판정이 그렇습니다. 김희진 선수의 손에 맞은 걸로 보이죠. 자, 8대 7이 됩니다. 네. 김희진 선수의 오른손에 맞고 나갔네요. 자, 이번에는 이정철 감독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발을 경쾌하게 만들고 네가 만약에 쿠션 푹푹 놔야 되는데 그냥 넘겨준단 말이야. 네. 서브 땅 끊었어요. 네. 함께. 아, 5세트가 시작되니까 저도 처음 경기하는 기분처럼 네. 손에서 땀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경기는 지금 경기는 진행 중입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선수들은 오죽할까요? 그러니까요. 그 사실요. 선수들이 이렇게 경기장에 뛰잖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뛰는 선수보다 밖에 있는 보는 분들이 더 긴장됩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네. 자, 이 숨죽이는 분위기 속에서 8대 7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이선의 서브. 리시브 됐습니다. 백어택 성공합니다. 직선 꽂힙니다. 참 그 알리샤 선수가 잘 떨어뜨리네요. 사실 이 정도 되면은요 브로킹 하나 떨어질 만하거든요. 네. 자, 9대 7이 됐는데요. 계속해서 기업은행은 알리샤 선수를 통해 득점이 나고 있습니다. 네. 이효희의 서브. 높이 붙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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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킹에 막혔네요. 네. 이렇게. 채워주면은요 백발백중이에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떨어뜨려서 지금 줘야 될 상황인데 볼이 가닥 떨어지기도 하고 네트에 붙으면 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자, 너무 네트에 가까이 붙다 보니까 블로킹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동작이 너무 빠르다니까 다음에 뭐 할 건데. 네. 그렇게 하나도 안 되는데. 네. 네. 자, 다시 해, 다시 해. 마지막까지 포기하면 안 돼. 네. 더 수비하고. 다시 다시 다시. 자, 10대 7. 아, 오늘 만약에 패하게 된다면 9연패인데요. 그러니까요. 그 연패를 끊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늘 사실로 왔고 분위기도 괜찮았는데 지금 이상현 감독이 장영우 선수에게 이야기하는 건요. 지금쯤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알리샤 선수의 공격이 하나쯤 브로킹에 맞고 떨어져야 될 상황인데 네. 이 위치 선정 이런 것들이죠. 블로킹을 좀 제대로 떠야 할 텐데. 네. 자, 연타로 넘겼습니다. 높이 오픈으로 알리샤. 수비되지 못합니다. 11대 7. 그렇습니다. 오늘 그 알리샤 선수의 공격이 지금 38득점인가요? 본인이 가장 많이 득점했던 게 45득점인데 네. 사실 근접한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 성공률에서 55%의 공격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 알리샤 선수인데요. 이효희의 서브. 12대 7. 네. 아, 이렇게 또 분위기가 기업은행 쪽으로 기우나요? 그렇습니다. 이효희 선수가 노련하네요. 뭐 강하지는 않지만 아주 날카로운 곳에, 아니요, 빈 곳에. 네. 자, 이현주 선수를 때렸습니다. 때렸는데요. 네. 다시 한번 네. 이현주에게. 왼쪽에 KT. 코트 안에 떨어집니다. 12대 8. 이게 차이선 선수가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자꾸 그 이 볼이 갖다 죽잖아요. 밖으로 네. 나가고 안으로 넘어들어 급격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네. 심리적인 컨트롤을 본인이 해줘야 돼요. 자, 다이렉트 킬. 봤나요? 봤나요? 냈습니다. 왼쪽에서 알레시아. 백목과 살렸습니다. KT. 높이 올려줍니다. 왼쪽에서 알레시아 오픈. 성공! 터치아웃! 알리샤도 알리샤지만 최선아 선수가요. 케이트 선수가 다이렉트 딱 내리는 거 그걸 받아내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중요한 시기 때 들어가서 본인의 역할 이상을 해주고 있는 최선아 선수입니다. 오늘 알리샤 선수가 펄펄 난다면 최선아 선수, 유네숙 선수가 참 좋아하니까 네. 다행이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최선아 선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 역할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효희 왼쪽에서 연타로 넘겼습니다. 높이 올려줍니다. 왼쪽에 백목하. 네. 블로킹에 막히는군요.
14대 8. 됐습니다. 그 이정철 감독이 마지막 세트에는 박정아, 그동안 쉬고 있던 박정아 선수를 집어넣으면서 지금 포지션의 변화를 조금 줬던 게 주요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5세트에는 박정아. 네. 안 보이는 데선 최선아. 아, 보이는 데선 알레시아. 네. 그렇네요. 자, 김희진의 서브. 높이 3단으로 넘깁니다. 끝낼 수 있을까요? 강하게 박정아가 꽂힙니다. 코트를 꽂는 박정아의 공격으로 15대 8. 이렇게 5세트 만에 기업은행이 역전승을 거두네요. 그렇습니다. 한 세트에 뭐 8개의 서브 에이스를 주기는 했습니다만은 역시 1위 팀답게 그냥 무너지지 않고 오늘 또 고비를 넘기면서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IBK 선수들입니다. 네, 이렇게 세트 스코어 3대 2로 기업은행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 파죽의 9연승을 달리게 됐는데요. 오늘 참 사실 경기 내용은 그렇게 이정철 감독은 만족스럽지는 못할 것 같아요. 못하죠. 그렇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주전 선수들의 그 좋지 않은 컨디션에도 불구하고 다시 백업 선수들이 들어가서 주전 선수 이상의 그 자리매김을 해줄 수 있다는 것도 IBK의 큰 힘이 되겠죠. 네. 반면 인삼공사 좀 길었던 연패가 또다시 길어지게 됐습니다. 오늘 경기 내용인데요. 세트스코어 3대2로 기업은행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공격에서는 인삼공사가 앞섰지만 역시 블로킹에서는 기업은행. 네. 하지만 서브에서 오늘 인삼공사 14개의 서브 득점을 성공하면서 무서운 힘을 보여줬죠. 자, 오늘 경기의 승장 참 어렵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기업은행의 이정철 감독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윤재인 아나운서가 만나주시죠. 네, 막강한 전력의 IBK가 오늘도 승리를 거뒀습니다. IBK 기업은행 이정철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네, 감독님 오늘 5세트까지 가는 접전이었는데요.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오늘은 사실은 뭐 이겼긴 했지만은 워낙 서브 리시브가 워낙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든 경기였고 다만 뭐 그래도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부분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또 이제 최선화나 신현경 선수가 들어가서 나름대로 수비의 보탬이 되면서 팀이 살아난 그런 부분을 좀 그걸로 위안을 좀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립시브가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하셨는데 오늘 윤혜숙 선수의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아 보였어요. 네, 뭐 이제 선수가 뭐 늘 컨디션이 항상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윤혜숙 선수하고 남지현 선수하고 초반에 서브 리시브가 많이 흔들리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었던 것이 오늘 아주 상당히 힘든 경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김희진 선수의 컨디션에 따라 경기에 출전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김희진 선수가 첫 세트부터 나왔었거든요. 김희진 선수는 오늘 어땠습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연결이 잘 돼야 서브 리시브나 잔볼 처리가 잘 돼야 뭐 속공도 하고 어떤 거 패턴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제가 전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희진이도 뭐 사실 자기의 어떤 그 뭐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알레시아 선수가 인삼공사의 KT 선수와 맞붙는 모습이었는데요. 감독님께서 보시기에 인삼공사의 새로운 이 외국인 선수 KT 선수 어떤 선수 같습니까? 예, 뭐 높이가 뭐 높은 선수는 아니지만은 워낙 힘이 좋아가지고 아주 뭐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이제 27일에 도로공사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앞으로 5일 동안 어떤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다음 경기 치르고 싶으십니까? 예, 우선적으로는 이제 그 기술적인 부분보다 선수들이 이제 조금 나태한 모습들이 좀 보여서 선수들도 좀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는 더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IBK 기업은행 이정철 감독 만나봤습니다. 네. 자, 오늘의 선수는 역시 이 선수죠. 네, 알레시아 선수. 오늘 사실 그 서브가 없어서 그러긴 합니다만은 뭐 득점도 그렇고 그 브로킹도 그렇고 트리플 크라운에 가까운 사실 또 시도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서브만 있었다면 트리플 크라운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다른 외국인 선수들이 다 했기 때문에 욕심이 날 텐데요. 하지만 오늘 공격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알레시아 선수 계속해서 윤재인 아나운서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높은 득점을 기록하며 제 몫을 다한 선수입니다. IBK 기업은행 알레시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경기 마친 소감부터 물어봐 주세요. 네, сегодняшний. Ну было очень тяжелая игра. Я рада, что мы выиграли.
이 제우치키 몰레츠. 너무 힘든 경기였고 오늘 이겨서 너무 기쁩니다. 이번에 그 선수들이 너무 잘해준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높은 득점을 기록했는데 경기가 잘 풀린 비결이 뭐였는지 물어봐 주세요. Как ты думаешь, каким способом у тебя это получилось? Каким способом? Я не знаю, просто старалась, хотела, делала максимум, что я могу. Не знаю. 잘은 모르겠고 자기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항상 코트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알레시아 선수인데요. 오늘은 2호위 세터의 호흡이 어땠는지 좀 물어봐 주세요. 네, судя по тому, что я много забила, значит, наверное, хорошая. 오늘 득점이 많은 걸로 봐서 호흡이 굉장히 좋았던 걸로 보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3일 남았잖아요. 이제 크리스마스 때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오, ну ещё я не знаю, если у нас будет выходной, то, наверное, где-нибудь буду гулять с девочками по команде. 아직 어떻게 계획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은 선수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멋진 모습 기대하겠다고 전해주세요. 네, спасибо тебе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тебе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тебе большое.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레시아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기업은행이 어렵게 어렵게 9연승을 네.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경기 남자부 3라운드 내일 오후 1시 50분 구미에서 LIG 손해보험과 현대캐피탈의 경기를 생중계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3시 50분부터는 GS칼텍스와 도로공사와의 경기를 보내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참 5세트 네. 힘드네요, 위원님. 그러니까 선수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물론 이렇게 같은 체력 소모를 했다 하더라도 이긴 팀에 대해서는 사실 힘들다는 걸 조금 못 느끼는데 네. 지금 연패에 빠져 있는 인삼공사 선수들이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전체적인 사실 분위기는 굉장히 세 번째 경기 KT 선수를 영입 이후에 세 번째 경기이긴 합니다만 좀 좋아지는 모습이고 다음 경기가 또 흥국과의 경기가 있는데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좋은 경기를 펼쳐주기를 바랍니다. 네, 인삼공사 다음 경기가 흥국과 크리스마스에 네. 또 3연패에 빠져있는 흥국과의 경기가 인천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아, 연패 끊기라는 크리스마스 선물은 과연 어느 팀에게 돌아갈지도 기대해보겠고요. 아, 그리고 IBK 기업은행 9연승을 이었습니다. 10연승을 다음 경기 도로공사와의 경기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주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박미희 해설위원 캐스터 최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